광조의 정권 장악. 목종을 끌어내리고 현종을 옹립한 광조는 중대성이라는 기구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성에서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게 하는데요. 현종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광조는 이 중대성에 군사에 대한 권한도 쥐어줍니다. 그러더니 스스로 중대성의 수장인 중대사에 오르는 광조. 그렇게 광조는 현종을 실권 없는 허수아비 신세로 만들어버리고 자신이 왕명의 출납과 군권을 전부 장악하여 고려 최고의 실권자에 오른 거죠. 왕위에 오른 현종은 두 가지 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아버지 왕욱을 추존하여 안종이라는 묘호를 올렸는데요. 왕이 아닌 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면 보통 관례상 그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해줘요. 그리고 현종은 서둘러 결혼을 하는데 이때 고려 제6대왕 성종의 두 딸을 아내로 드립니다. 이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데다 실권까지 모두 빼앗겼으니 왕위가 여간 위태로웠겠어요. 그래서 현종은 선대 왕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 정치적 안정을 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둘은 현종과 사촌 관계였는데 뭐 고려 왕실족고 아시죠? 근데 이게 막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데 또 그때는 이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들통난 진실. 자, 그렇게 급한 일들은 대부분 처리를 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왕이 교체된 사실을 거란에 알리는 거였는데요. 전대 왕인 목종은 거란 황제가 직접 책봉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교체됐으니 괜히 트집 잡히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거란에 꼭 알려야만 했겠죠. 고려는 거란에 사신을 보내 왕이 교체됐음을 알립니다. 그러자 거란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왕이 교체됐는지를 자꾸 캐묻는데요. 고려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거란의 귀에 들어가고 맙니다. 광조는 정변을 일으켜 개경을 쳐들어갔을 때 자신에게 협력했던 하공진을 북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010년 초에 하공진이 여진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이때 화주를 맡고 있던 유종이란 자가 이 일로 앙심을 품고는 화주에 들어와 있던 여진족 추장과 그 수행원까지 95명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여진족은 부족 단위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누구는 고려에 적대하고 누구는 고려에 협력하고 했는데 이때 화주에 들어와 있던 자들은 고려에 협력하려고 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으니 여진족은 전부 고려에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렸겠죠. 이 사건으로 인해 빡친 여진족은 거란에 달려가 광조의 정변에 대한 진실을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1만 필이나 바치며 고려를 정벌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렇게 목종이 반란으로 폐위돼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란은 본격적으로 고려를 쳐들어갈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거란의 2차 침공. 사실 거란은 원래부터 고려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송나라이지만 배후를 든든히 하기 위해선 고려를 눌러놓을 필요가 있었거든요. 과거 거란의 1차 침공 때 고려가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거란과 수교를 맺기로 하긴 했으나 고려는 그 뒤로도 몰래 송나라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송나라한테 같이 거란을 쳐들어가자고까지 해요. 거란도 이걸 알고 있었기에 고려를 그냥 내비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려가 대외적으로 거란에 숙였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말을 잘 듣고 있는 고려를 갑자기 쳐들어갈 명분이 없단 겁니다. 거란도 이제 나름 대국을 자청하고 있는데 옛날 유목민 시절처럼 별 이유도 없이 그냥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게다가 목종 시절 고려는 거란과 꽤나 관계가 좋았습니다. 앞선 왕들이 워낙 거란을 푸대접하기도 했지만
목종은 거란이 만만치 않음을 알고 송과 거란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치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고려를 쳐들어가기엔 대국으로서 가오가 안 살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거란은 고려를 치고 싶어도 못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강조의 정변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서 거란에겐 고려를 쳐들어갈 명분이 생깁니다. 거란 황제가 직접 책봉하고 거란과 관계도 좋았던 목종이 반란으로 죽어버렸으니 거란 입장에서는 대국으로서 이 반란군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강조가 거란에게 고려를 칠 명분을 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또 이게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이게 아니었어도 어차피 거란은 고려를 쳐들어왔을 거예요. 단지 강조는 명분과 시기를 제공해줬을 뿐이죠. 나중에 거란이 막 강조를 회유하려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물론 거란 내부에서도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란 관리 소정렬이 절충안을 내놓는데요. 끊이지 않는 정복전쟁으로 병사들의 피로가 극한에 달해 있는 데다 올해는 흉년까지 들어 사기가 더욱 떨어져 있습니다. 헌데 고려는 작은 나라이나 성이 견고하여 정벌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여도 큰 이득이 없을 뿐더러 만일 패한다면 우리 거란에 크나큰 수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허니 일단 먼저 사신을 보내 그 까닭을 묻는 게 어떻사옵니까? 만일 저들이 복종을 거부한다면 그때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이에 야율융서는 일단 고려에 사신을 보내 목종을 시해한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이 시원치 않자 직접 친정하여 고려로 쳐들어갈 뜻을 밝힙니다. 이에 고려는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해 거란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야율융서는 끝내 전쟁을 선포하고 고려의 사신을 전부 억류해버리는데요. 그렇게 고려 침공이 결정되자 거란의 황제 성종 야율융서는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부수기 위해 출전합니다. 물론 말이 친정이지 실제 군 지휘는 당시 거란 최고의 장수였던 소배압을 총사령관인 도통에 임명해서 그에게 맡겼지만 말이에요. 자, 근데 6년 전에 거란이 송나라 칠 때 20만을 끌고 쳐들어갔는데 이번엔 무려 그의 두 배에 달하는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죠. 거란은 어째서 이 작은 고려를 쳐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병력을 동원한 걸까요? 야율융서는 왕위에 오른 지 무려 28년이나 되었지만 그동안 실권은 어머니 소태우가 쥐고 있었습니다. 소태우는 전대 왕인 요나라 경종의 부인으로 경종 시절부터 섭정을 시작해 야율융서가 10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뒤에도 쭉 섭정을 이어갔는데요. 소태우는 거란의 전성기를 일궈냈으며 송나라의 침공으로부터 거란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친정하여 송나라를 쳐들어가 전연의 맹약이라는 엄청난 군사적 성과까지 이뤄낸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태우가 1009년 12월에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야율융서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만의 정치를 시작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의 그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야율융서는 이 그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업적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고려 정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우려 했던 건데요. 어머니 소태우도 못한 고려 정복을 자신은 40만 대군을 동원해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려 했던 거죠. 40만 대군. 자, 40만 대군 하면 숫자만 들어도 겁이 날 정도죠. 거란은 기병을 중심으로 군대를 운용했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이 아닌 평야에서 기병 위주의 싸움을 하는 걸 선호했는데요. 기병의 뛰어난 기동력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전투를 끝내는 게 그동안 거란이 써온 주요 전략이었죠. 근데 그 강한 거란이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했으니 베스트 시나리오는 겁에 질린 고려가 금방 항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는 왕이 피난을 가고 항복을 한 해 만에 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말이죠. 그런데 거란이 결정적 실수를 한 게
한반도는 산이 많고 길목마다 성을 세워놓은 지형이었단 겁니다. 공성전에선 말이 별 효력을 발휘하질 못해요. 성문 뚫은 다음에 안으로 쳐들어갈 때나 성 밖에 나와 있는 별동대를 상대할 때 정도만 말이 필요하고 진짜 중요한 공성전에는 말이 별 쓸모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성 하나 먹어도 조금만 가면 또 성이 나오고 또 조금 들어가면 또 성이 나오는 구조라 시간을 오지게도 잡아먹습니다. 송나라 칠 땐 연운 16주를 이미 먹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라 그 뒤론 산도 강도 없어서 마치 고속도로 마냥 뻥뻥 달리면서 죄다 쳐부술 수 있었던 건데 고려는 정반대의 지형이라 이 방식이 안 통했습니다. 게다가 사실 대군을 동원하는 게 그리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일단 진격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보급이 진짜 큰 문제였는데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보급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결국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되죠. 자, 근데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거라는 정말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동원한 게 맞긴 할까요? 우리가 보통 대군 하면 조조의 적벽대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소설에는 뭐 80만 대군이니 100만 대군이니 하는데 실제론 그건 불가능하고 20만 정도가 한계였을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듯 당시 전쟁을 할 땐 군대의 규모를 과장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거란의 1차 침공 때도 80만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실제론 6만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 보잖아요. 그래서 이 40만이 과연 진짜일까? 하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모르긴 해요. 훨씬 뒤에 기록인 임진왜란 때도 막 군사수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일단 기록상에는 40만으로 적혀있는 게 사실입니다. 1차 침공 땐 거란이 구라친 건 고려가 눈치챘단 얘기가 적혀있는데 이번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 일단 이번엔 40만이 맞다고 봐야겠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40만이 전부 다 칼 들고 전투에 나섰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을 겁니다. 군대에는 전투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정, 보급, 의무, 식량 등 여러 일을 하는 병사들이 고루 존재합니다. 당시 거란군은 3인 1조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정규병사 1명에 보조인력 2명으로 말이죠. 그러니 이 40만 대군은 보조인력까지 전부 합친 그야말로 이 전쟁에 동원된 전체 병력을 뜻하는 것일 테고 실제 전투에 투입된 병사는 3분의 1 정도인 13만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강조가 30만 대군으로 이에 맞서 싸우거든요. 이 30만도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계산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고려 침공을 결정한 거란의 황제 야율융선은 마침내 40만 대군을 집결해 압록강을 건너 고려로 쳐들어오는데 흥화진. 자, 우리가 보는 드라마는 2차 고려 거란 전쟁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앞에 1차가 있었겠죠?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1010년부터 벌어진 일인데 이로부터 17년 전인 993년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이걸 1차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그 유명한 서희의 외교 담판이 벌어집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 볼게요. 어쨌든 거란의 1차 침공 때 서희는 외교 담판을 벌여서 거란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거란으로부터 강동 6주라는 땅을 얻어냅니다. 강동 6주란 압록강과 청천강 사이에 있는 땅으로 서희가 여기에 6개의 성을 쌓아 올렸는데요. 뭐 전부 쌓아 올린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걸 보수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6개의 성이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인데 이 중 가장 위쪽에 압록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어진 성이 바로 흥화진이었습니다. 흥화진은 산을 따라 세워졌으며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기에
이 강들이 천연 해자 역할을 해줬는데요. 이 중 그나마 동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공격하기 쉬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은 고구려 때 있었던 성을 보수해 만든 성이라 성벽이 고구려 양식으로 지어져 있어서 일반 성보다 튼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을 지을 때도 성벽을 엇갈리게 해서 그 틈에 성문을 지었는데요. 이러면 적이 성문을 공격해오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막는 입장에선 두 방향에서 공격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도 더 수월했죠. 이렇듯 흥화진은 그야말로 철저히 방어만을 위해 지어진 성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서희의 공은 단지 강동 육주를 얻어낸 것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단단한 성을 쌓기까지 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성들은 이후 2, 3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했기에 혹자는 3차에 걸친 고려 거란 전쟁의 최고 공훈은 서희에게 있다고 하기도 하죠. 양규. 이 흥화진을 지키는 장수는 양규란 자였습니다. 1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이 서희, 3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이 강감찬이라면 2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은 바로 이 양규였는데요. 양규는 서희와 강감찬에 비해 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둘에 비해 그 공적이 절대 작지 않은 자였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 양규에 대한 기록이 전쟁 전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요. 그런데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고 거란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고려에선 이 양규를 서북면 도순검사로 임명합니다. 거란의 침공을 직접적으로 맞는 서북면 지역에 군사를 총괄하는 도순검사로 임명한 걸로 보아 아마 이전에 군사적 재능을 보인 적이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양규는 무관이 아니었습니다. 양규는 문관이었습니다. 강조도 문관이었고요. 강감찬도 문관이었어요. 이들이 장수로서의 업적이 큰 탓에 흔히들 무관이었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셋 다 문관이었습니다. 거란의 침공이 시작되자 양규는 첫 번째 관문인 흥화진을 지키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안에는 3천 정도의 병사가 주둔해 있었으며 흥화진사 정성 그리고 흥화진부사 이수화가 도순검사 양규와 함께 거란군에 맞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회유.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군사 최사위가 소수의 병력과 함께 우회하여 압록강을 건너는 거란군의 측면을 기습했는데요. 물론 이걸로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무찌를 순 없겠지만 하루 이틀만 끌어줘도 식량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전투는 고려군의 패배로 끝나고 맙니다. 1010년 11월 16일 거란 성종 야율융서가 이끄는 40만 대군이 흥화진에 도착해 성을 포위합니다. 야율융서는 먼저 흥화진에 편지를 보내 이들을 회유하려 하는데요. 고려의 전왕 왕송은 오랫도록 거란 조정을 잘 섬겨왔는데 지금 역신 강조가 반역을 일으켜 임금을 시해하고 어린 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했기에 짐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나와 이미 국경에 이르렀다. 너희들이 직접 강조를 잡아서 나에게 보내온다면 내 군사를 돌려 돌아갈 것이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곧장 개경으로 쳐들어가 너희의 처자식들을 전부 쳐죽일 것이니라. 그러자 이수화가 야율융서에게 답신을 보냅니다. 임금을 섬기는 자라면 모름지기 지조와 절개를 굳건히 해야 하오니 만약 이러한 이치를 어긴다면 반드시 하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올 건데 폐하께우선 이 백성의 심정을 굽어 살피시어 넓은 마음으로 군대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흥화진이 항복을 하지 않자 야율융서는 이번엔 비단옷과 은그릇을 하사하면서 한 번 더 흥화진의 장수들을 회유하려 합니다. 너희가 올린 글을 보니 항복하겠다는 얘기는 없더구나. 하물며 너희는 일찍부터 역적이 반역한 사실을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 억울하게 죽은 전왕을 위해 서륙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이수화는 다시 답변을 보내는데요. 지난 표문에서도 전하했듯이 신들은 폐하께서 넓은 아량으로 군을 물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허나 폐하께서 끝내 군을 물리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온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채로 변할 때까지 분골쇄신하여 천년의 성업을 영원히 받들 것이옵나이다. 이처럼 흥화진이 항복할 낌새를 보이지 않자 야율융서는 결국 공격을 시작합니다. 흥화진 전투. 흔히들 이 흥화진 전투를 고려군 3천이 거란의 40만 대군을 상대한 전투라 생각하는데 실제 전투에 투입된 거란 병사는 그 정도로 많진 않았으리라 추측됩니다. 일단 정예병 수만 해도 저보단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동쪽 성벽이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아마 거란의 선봉대만 전투에 투입됐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 측 군사는 3천이 넘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양규가 끌고 들어온 것만 3천이라 원래 성 안에 있던 병사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창칼 들 수 있는 남자는 전부 투입됐지 않겠어요? 그래서 흥화진의 수비군을 6,7천까지 잡는 의견도 있어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싸움이 쉬운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워낙 수가 많으니 한 부대가 공격하는 동안 다른 부대는 쉬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싸울 수 있었을 테지만 고려 병사들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싸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40만 대 3천이라니 심리적 압박감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1010년 11월 17일 거란은 마침내 흥화진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거란의 대군이 진격하여 점점 성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본 양규는 병사들에게 파루노를 장전시키는데요. 파루노란 일종의 석궁으로 활 줄을 당기는데 소 8마리의 힘이 필요하다 해서 파루노라고 불립니다. 그렇다고 진짜로 소가 활을 당기는 건 아니고요. 기계적 구조로 말아서 당기는 방식으로 장전을 하는데요. 파루노의 장점은 가공할 파괴력에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이렇게 세니 웬만한 방패는 그냥 뚫어버릴 수 있었죠. 근데 파루노의 단점은 장전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려군은 또 다른 석궁인 정로를 함께 사용합니다. 반면 거란의 화살은 힘이 약해서 고려군에 닿질 않았는데요. 그렇게 파루노와 정로의 쉴 틈 없는 사격에 무참히 죽어나가는 거란군. 하지만 거란군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에 거란군은 계속해서 진격해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앞서 나가던 기병들이 갑자기 고꾸라지기 시작합니다. 성 앞에는 마름쇠라는 게 뿌려져 있었는데 마름쇠란 독을 발라놓은 쇠침으로 말이 이걸 밟으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거란은 화살비를 맞으며 마름쇠를 하나하나 치워야 했고 그동안 기병은 동원할 수 없게 되었죠. 하지만 그래도 거란군은 워낙 수가 많아서 결국 성 앞까지 당도하고 마는데 거란은 이제 투석기와 같은 공성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부수려 합니다. 하지만 고려의 성은 워낙 단단히 지어져 있었기에 쉽게 무너지질 않았는데요. 그러자 사다리를 동원해 성벽을 타고 오르는 거란군. 고려군은 뜨거운 물을 부으며 열심히 항전합니다. 거란군은 마지막 수단으로 침두몽렬을 사용해 성문을 부수려 합니다. 침두몽렬란 충차의 일종으로 큰 나무 기둥을 깎아서 이걸로 성문을 두드려 깨부수는 무기였습니다. 나무 기둥 주변엔 방어막을 씌워서 성 위의 공격으로부터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요. 거란은 이걸로 일단 성문을 부순 뒤 뒤이어 기병들이 돌격해 성을 점령하려 했죠. 그런데 이게 나무지 않습니까? 불에 잘 타겠죠? 고려군은 미리 준비했던 기름을 붓고는 불화살을 쏴서 충차를 불태워버립니다. 거란군은 무려 7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으나 결국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흥화진. 양규는 애초에 거란군의 침공을 대비해 군사들을 철저히 훈련시켜 놓았습니다. 게다가 앞서 사용한 무기들도 충분히 준비해 놓았는데요. 이 흥화진의 방어는 양규의 지휘력에 고려 정예병들의 치열한 저항, 게다가 성의 공격을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한 무기들에 서희가 지어놓은 강력한 성벽까지
이 모든 게 활약해서 이뤄낸 그야말로 대승이었습니다. 이 흥화진 전투의 승리는 고려 입장에서는 엄청난 승리였어요. 7일 동안 거란군이 축낸 군량만 해도 얼마나 됐겠습니까? 속전속결? 개나 저버리라죠. 거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쓰디쓴 패배였습니다. 아니, 40만이나 끌고 왔는데 그것도 첫 관문에서 고작 3천밖에 안 되는 성을 못 무너뜨린다. 거란군의 사기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겠죠. 결국 야율용사는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고 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냥 돌아가기 작전. 마침 근처에 있던 통주성에 고려군 30만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야율용서는 여기서 성을 부수느라 세워라 내워라 할 바에 저 30만이랑 평야에서 제대로 한판 붙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군을 돌립니다. 그래도 흥화진을 그대로 둘 순 없으니 야율용서는 군대를 20만씩 나누어 20만은 흥화진 주변을 지키게 하고 나머지 20만을 끌고 강조의 30만 대군을 상대하러 가는데요. 고려의 이순신, 양규. 흥화진 전투는 40만 대 3천이라는 엄청난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머쥔 전투입니다. 게다가 이때 야율용서가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그냥 지나친 탓에 이후로 거란의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첫 전투에서 이렇게 대단한 승리를 거뒀단 건 앞으로의 전쟁의 판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흥화진 전투의 승리는 어쩌면 임진왜란의 한산대첩에 비견될 만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양규가 앞으로 펼칠 활약을 생각하면 양규는 가히 고려판 이순신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해내는데요. 물론 과장 보태서요. 아니, 양규가 어떻게 이순신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러한 기대를 갖고 앞으로 이어질 양규의 활약을 계속해서 기대해주세요. 30만 대군. 1010년 10월 1일 거란의 침공이 기정사실화되자 현종은 강조를 고려군 총사령관인 행영도통사에 임명해 그에게 전쟁에 대한 전권을 맡깁니다. 근데 이게 말이 현종이 임명을 한 거지 사실상 실권자였던 강조가 자진해서 직접 전투에 나선 거라고 봐야 해요. 강조는 거란군을 막기 위해선 고려도 대군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마 어차피 소수의 군대로 막아봐야 얼마 못 버틸 테니 차라리 대군을 동원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 생각 아니었을까요? 거란의 최대 약점은 보급입니다. 그러니 보급이 바닥날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 셈이었겠죠. 아니면 강조는 정말로 대군 대 대군으로 붙어서 거란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이쪽이 더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강조는 거란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자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유가 뭐가 됐든 고려의 실권자인 강조는 거란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군을 동원합니다. 그가 동원한 대군은 무려 30만. 근데 강조가 지금 반란으로 정권을 휘어잡았는데 이 많은 군대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있을까요? 강조는 직접 이 군대를 이끌고 거란과 맞서 싸우기 위해 진군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로부터 7일 후인 10월 8일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황제가 직접 친정하여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1월 10일 마침내 압록강을 건너 거란군이 고려를 쳐들어오는데요. 11월 16일 고려의 첫 관문인 흥화진을 포위한 거란군은 무려 7일간이나 성에 공격을 퍼부었지만 고작 3천이 지키는 이 작은 성을 끝내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용서에게 보고가 하나 올라오는데요. 고려의 대군이 통주성 근처 삼수체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군사는 얼마나 되느냐? 30만이라 하옵니다. 30만? 예, 허나 평야에 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외전을 벌일 작전인 듯 하옵니다. 그래, 허면 군사를 둘로 나누어 20만은 여기 흥화진 근처 무로대에 남아 흥화진을 견제하고
나머지 20만은 나와 함께 통주성으로 간다. 야율융서는 흥화진에도 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알린 뒤 20만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고려군이 30만이라는데 흥화진에 고작 3천 있는 거 견제하려고 여기다 20만이나 남겨놓고 간다고? 많이 쳐도 한 5만만 남기고 35만 정도는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때 야율융서가 직접 끌고 내려간 20만이 실제 거란의 병력 전부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야율융서는 결국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20만 대군을 이끌고 통주성으로 향하는데 삼수체 전투. 강조는 30만 대군을 이끌고 출병해 통주성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물론 공성전을 했으면 고려에 더 유리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30만이나 되는 대군을 전부 성 안에 넣을 수가 없단 겁니다. 따라서 강조는 차라리 평야에서 꽝 대 꽝으로 맞붙는 대회전을 벌이기로 하는데요. 강조의 선택은 통주성 앞에 있는 삼수체라는 곳이었습니다. 세 개의 강줄기가 모이는 곳이었죠. 강조는 부대를 셋으로 나누어 한 부대는 강 앞에 두고 진을 쳤으며 다른 한 부대는 이 바로 뒤쪽에 산을 등진 채로 진을 치게 했고 나머지 한 부대는 통주성 앞에서 대기하게 했습니다. 원래 강이 흐르면 적이 강을 건너와야 하기 때문에 이 강이 일종의 해자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겨울이라 강이 다 얼어버려서 그런 역할은 못해줬어요. 그래도 만약 이 중앙군이 위기에 처하면 뒤에 있던 부대가 지원을 해줄 수 있었고 또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는 적이 군을 나눠서 통주성을 공격해올 경우 이를 방어할 수 있었으며 본대가 위기에 처하면 지원군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포진을 마친 강조는 직접 중앙군을 지휘하여 결전을 준비합니다. 11월 24일 삼수체에 도착한 거란군은 곧장 공격을 시작합니다. 거란이 자랑하는 기병부대가 고려군을 향해 돌격해 오는데요. 그런데 강조는 이에 대비해 최적의 무기를 준비해 뒀습니다. 바로 검차란 건데요. 검차란 수레 위에 방패를 올리고 앞에는 창이나 칼을 꽂아서 만든 무기였습니다. 말이 돌진해 오면 창에 찔려서 죽고 뛰어서 넘어가려면 방패에 막히니 뛰어넘을 수도 없었죠. 검차는 기병을 상대하는 데 최적의 무기였습니다. 이 검차를 일렬로 쫙 연결하면 마치 간이 성벽 같은 게 돼서 기병으로는 검차를 뚫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강조는 이 검차 부대를 전면에 배치해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거란은 이 검차 부대를 뚫기 위해 수차례나 돌격해왔지만 결국 한 번도 뚫지 못했는데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거란이 군을 물리자 강조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 전쟁 내가 이겼다고 말이죠. 탄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강조는 김칫국을 그냥 사발로 들이켜요. 거란이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는 사람들을 모아 탄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탄기란 직역을 하면 알까기인데 의역으로는 바둑을 두는 걸 탄기를 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여기선 알까기를 한 걸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조는 이미 게임 다 끝났다 보고 사람들을 모아서 알까기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야율 분노가 이끄는 거란의 최정예 부대가 검차 부대를 뚫고 돌파해버립니다. 기병으로는 검차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보병으로 검차를 기어올라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차가 뚫렸다는 소식은 곧장 강조에게 전해집니다. 장군, 검차가 뚫렸습니다. 적이 검차를 넘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강조는 당황하지도 않고 오히려 잔뜩 허세를 부리는데요. 음식을 먹을 때 조금만 먹으면 만족이 덜하지 않느냐. 입안의 음식과 같이 많을수록 좋으니
더 많이 들어오게 하라. 강조는 앞선 승리가 검차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지휘를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검차 부대가 뚫려도 이렇게 자만하며 큰소리 떵떵 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거란의 주력은 기병부대잖아요. 애써 검차로 막고 있었는데 이 검차가 뚫려버리니 기병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겠죠. 곧이어 병사가 또 보고를 올립니다.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요. 정말인가? 기록에 따르면 이때 목종의 훈령이 나타나 강조를 꾸짖으며 이르기를 내 놈은 이제 끝이다. 어찌 천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자 강조는 곧장 투구를 벗더니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조가 큰 충격에 빠졌단 걸 표현한 것 같은데요. 순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강조는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는 충격에 빠졌는데 그때 거란의 병사들이 강조의 막사를 쳐들어와서 강조를 결박해버립니다. 거란군은 애초부터 강조가 목표였어요. 시간을 끌면 후방에 있던 부대와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가 구원을 올 테니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총대장 강조부터 잡으려 했던 건데요. 그래서 검차 부대를 뚫자마자 곧장 강조의 막사로 진격해 강조를 체포해버린 거죠. 완학령의 구원. 총대장이 적에게 사로잡히자 고려군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다행히 통주성 앞에 있던 부대는 바로 옆 통주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후방에 있던 부대는 먼저 도망을 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강조의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그나마 가까운 성인 곽주성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전쟁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생각보다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간은 바로 한쪽은 패배에 도망치고 다른 한쪽은 이들을 쫓아가며 무참히 살육을 할 때인데요.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거란군은 도망치는 고려군을 추격하며 이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댔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고려군이 나타나 반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강조가 검차 부대와 함께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후방에 병력을 따로 떼어뒀다 했잖아요. 주력군이 무너지자 이들은 먼저 곽주 방면으로 달아났는데 도중에 완학령이란 데서 매복해 있다가 거란군이 나타나자 반격을 가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한 거란군은 추격을 멈추고 군을 되돌리는데요. 만약 이들이 반격을 하지 않았다면 고려군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허나 다행히도 이들은 거란의 추격을 막아세울 수 있었으며 고려군의 피해는 3만으로 그칠 수 있었죠. 그래도 3만이라니 많이도 죽였죠. 강조의 최후. 강조를 체포한 야율융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그러자 강조는 이렇게 답하는데요.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겠다.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싫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야율융서는 강조에게 고문을 가합니다. 칼로 강조의 살을 찢어내더니 다시 한번 그에게 묻는데요. 이래도 나의 신하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고려의 신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거란의 신하가 될 수는 없느니라. 그러자 야율융서는 이번엔 강조와 함께 잡혀온 도통부사 이연운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느냐? 너는 나의 신하가 되겠느냐? 저의 두 눈은 이미 새로운 해와 달을 보았는데 어찌 옛 산천을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린 건데요. 그러자 이를 본 강조가 분노하며 그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네 이놈! 너는 고려 사람이거늘! 어찌 그런 막말을 내뱉느냐! 강조가 항복할 뜻이 없음을 알아챈 야율융서는 결국 강조를 처형합니다. 놈을 죽여라. 야율융서는 강조에게 항복을 권유했지만 강조는 끝내 항복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강조를 고려의 충신이라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쪽 전개는 드라마에서 나왔으니 우리는 한번 반대로 강조를 역신으로 해석해볼까요? 강조가 어차피 항복을 해봤자 반란에 참패에 적에게 항복까지 그냥 흑역사라는 흑역사는 죄다 만들어놨는데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강조가 살아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야율융서는 분명히 처음 쳐들어올 땐 반역자 강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왔으면서 어째서 이제 와서 강조를 회유하려 한 걸까요? 이럴 거면 애초에 쳐들어오기 전에 회유했으면 됐잖아요. 제 생각엔 강조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조가 끝까지 항전하다 죽었다 보다 강조가 항복하고 거란 편으로 넘어왔다가 고려에 더 충격입니다. 왜냐면 내분을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강조가 죽어버리면 강조랑 함께 반역을 했던 자들은 갈 곳을 잃고 말아요. 현종편으로 넘어가서 고려에 충성하거나 아님 현종이 이때다 싶어서 얘네 다 처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조정을 모을 수 있게 되죠. 근데 강조가 살아서 투항을 해버리면 얘네가 투항 세력을 모아서 조정을 흔들 수 있어요. 뭐 계략의 일종이었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럴 필요도 없이 강조가 항전하다 죽어도 고려 입장에선 워낙 대패인지라 항복론이 대세가 되어버렸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의 주력 부대가 괴멸돼 버리고 말았으니 이제 전쟁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통주성 전투. 삼수체에서 강조를 사로잡은 거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짓으로 강조의 서신을 꾸며서 흥화진의 양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려의 주력은 이미 대패하였고 나 강조도 포로로 잡혔으니 자네도 그만 포기하고 거란에 항복하시게나. 그러나 양규는 편지를 가져온 거란 병사에게 이렇게 답하는데요. 나는 왕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지 강조의 명령을 받고 온 게 아니다. 양규는 고려의 주력이 대패하고 강조마저 포로로 잡힌 이 상황에서도 끝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려의 서북면을 지키는 도순검사로서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거란에 저항하려고 하는데요. 흥화진이 끝내 항복하지 않자 거란은 이번엔 통주성으로 눈을 돌립니다. 거란은 고려인 포로 노전과 거란의 관료 마수를 통주성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하는데요. 통주성에는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들이 들어와 있었기에 거란의 공격을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성 안의 관료들은 항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벌떡 일어나더니 노전과 마수를 잡아가두고 다른 장수들을 설득합니다. 삼수체 전투에서의 패배는 강조가 방심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곳 통주는 성이 굳건하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질의 설득으로 통주의 군사들은 마음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항전의 의지를 굳혔는데요. 거란은 기세를 몰아 통주성을 공격했지만 통주성의 격렬한 저항에 끝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곽주성 전투. 흥화진 함락에 실패한 거란은 이내 통주성마저도 포기하고 다음 성인 곽주성으로 향합니다. 곽주성에는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 일부가 도망와 있었는데요. 이들은 곽주성 병사들과 합류해 성을 굳게 지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거란의 대군이 도착하고 마침내 곽주성 전투가 시작되는데 거란 입장에서는 지금 흥화진, 통주성을 둘 다 지나쳐왔는데 곽주성까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친 듯이 공격을 퍼부어 끝내 성문을 뚫고 마는데요. 1010년 12월 6일 곽주성이 뚫리고 거란군이 성 안으로 밀고 들어오자 곽주성의 총지휘를 맡던 방어사 조성유가 한밤중에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대장의 탈주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장수와 병사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이들은 모두 전사하고 거란에게 성을 빼앗기고 마는데요. 곽주성 함락에 성공한 거란군은 마침내 한숨 돌리게 됩니다. 지금이 많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중간 기지 하나 없이 더 깊숙이 들어갔다간 보급이며 뒤치기며 불안 요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칫 크나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곽주성을 점령했으니
여길 중간기지로 삼고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곽주성의 함락은 정말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앞에 흥화진과 통주성이 잘 지켜진 것처럼 곽주성도 잘 지켜냈다면 어쩌면 거란군은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군을 되돌려야만 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곽주성은 함락당했고 거란은 이곳에 6천의 병사를 남겨둔 뒤 다음 목표인 안북 대도호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안북 대도호부. 대도호부란 일반 지역과 달리 무언가 핵심이 되는 중요한 지역에 설치된 기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북면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평양이죠. 평양은 지금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조 왕건이 이 평양을 다른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 그 지위를 한 단계 격상시켜서 평양대도호부라고 이름 지어요. 이게 나중에 한 단계 더 격상돼서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종 시절에 이 성종이 지방행정제도를 정립하면서 서북면에 대도호부를 다시 설치하는데 이때 선정된 게 안북대도호부입니다. 따라서 서북면에서 제일 중요한 지역이 서경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은 이 안북대도호부라는 거예요. 근데 거란군이 곽주먹고 안북대도호부로 진격하니까 이 안북대도호부의 수장 도호부사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성주가 도망쳐버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는데요. 그렇게 성이 비어버리니까 거란군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안북대도호부를 점령할 수 있게 됐죠. 안북대도호부를 먹은 거란은 뒤이어 숙주까지 점령한 다음 마침내 서경을 향해 진격해 나아가는데요. 중랑장 지체문. 서경은 고려 제2의 수도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시켜 제2의 수도로 삼고 서경을 중심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요. 게다가 현종 바로 앞에 왕인 목종은 재위 기간 내내 서경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조세 감면도 여러 번 해주고 특별 사면도 여러 차례 시행했으며 서경의 과부들에게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죠. 게다가 오랫동안 벼슬에 오르지 못한 5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전부 벼슬을 내려주기까지 했는데요. 물론 대부분 명예직이었지만 말이에요. 이처럼 목종이 서경을 특별 대우했기에 목종 시절 관료들은 유학파와 서경파로 갈리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죠. 이렇듯 서경은 고려에서 개경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방정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려는 서경을 지키는 데 특별히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중랑장 지체문을 화주로 보내 동북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삼수체 전투에서 대패해버리자 현종은 지체문에게 명하여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으로 들어가라 했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군용사 최창과 함께 즉시 출병해 서경 근처에 있는 강덕진에 주둔합니다. 그 사이 거란군은 곽주와 안북 대도호부 그리고 숙주까지 먹고 마침내 서경에 당도합니다. 그러곤 고려군을 겁주기 위해 중흥사탑을 불태워버리는데요. 거란은 먼저 고려인 포로 노이와 거란관리 유경을 보내어 서경성에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자 서경의 관료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처음 흥화진은 잘 막았으나 강조의 대군이 대패하고 그 뒤론 곽주와 안북 대도호부까지 쭉쭉 뚫린 이 상황에 거란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맹수와 같았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서경의 관료들은 뜻을 모아 항복하기로 결정하는데요. 부유수 원종석을 필두로 고려의 관료들이 항복 문서를 작성해 노이와 유경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지체문이 곧장 서경성으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서경의 관료들은 성문을 닫고 지체문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주질 않는데요. 그러자 함께 온 최창이 성안 관료를 불러 묻습니다. 폐하께서 서경이 위급하다 하시기에 우리가 동북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리 급히 달려왔소. 헌데 어찌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이오?
거란 사람이 찾아와 우리에게 항복을 권했소. 이에 성한 관료들끼리 협의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하고 거란 사람에게 항복 문서를 전한 상태요. 자네들은 우리와 뜻이 다를 것 같기에 어찌할까 고민했소만 일단 들여보내줄 테니 조용히 있어주시오. 그렇게 성문이 열리고 지체문은 군사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최창은 곧장 항복을 주도한 원종석을 찾아가 이렇게 따집니다. 항복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요? 당장 거란 사람을 잡아 가두고 성을 굳게 지키시오. 자네들은 서경 사람도 아니지 않소? 서경은 내 관할이요. 항복할지 말지는 내가 결정할 사안이니 자네들은 그만 빠지시오. 그러자 최창은 지체문을 찾아가 이 일을 전하는데요.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말이 통하질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알아먹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말입니까? 거란 사람이 항복 문서를 못 전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논을 마친 둘은 서경 관료들 몰래 병사들을 보내어 북쪽 성문 앞에서 대기하게 합니다. 잠시 후 노이와 유경이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문을 나오자 지체문의 병사들이 즉시 이들을 쫓아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항복 문서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러곤 항복 문서에 동의했던 원종석과 서경의 주요 관료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지체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안의 관료들은 거란에 항복하겠다며 지체문을 압박합니다. 지체문은 괜히 성안에서 버티고 있다가 내분이 일어나버리면 고려 병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될 테니 순순히 성 밖으로 나가 성 남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동북계 도승검사 탁사정이 병사들을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니 지체문은 그들과 합세하여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서경성 전투. 그 사이 현종은 강조의 대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야율융서에게 표문을 올립니다. 제가 직접 황제 폐하를 찾아뵙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려의 왕이 직접 거란의 진영으로 만나러 온다. 즉 항복하겠다는 뜻인데요. 표문을 받은 야율융서는 크게 기뻐하며 약탈을 금지시킵니다. 고려가 항복했으니 이제 거란 관리를 보내 고려를 다스리게 해야겠죠. 야율융서는 고려의 수도 개경을 다스릴 거란 관리를 선발한 다음 거란 장수 을름에게 기병 천을 데리고 이들을 호위하여 개경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려 조정은 이미 항복을 했는데 서경에 보낸 자들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야율융서는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기에게 기병 200을 붙여서 서경으로 보내는데요. 서경성에 도착한 한기는 빨리 항복하라며 서경의 관료들을 다그칩니다. 황제 폐하께서 어제 유경과 노이를 보내어 너희에게 항복을 권하셨는데 어찌 지금까지도 전혀 소식이 없는 것인가? 폐하의 명을 거역할 게 아니라면 어서 나의 명을 듣도록 하라. 그러자 성문이 열리더니 갑자기 기병들이 튀어나와 한기와 거란병사 100명을 베어 죽이고 나머지 100명은 전부 사로잡아버립니다. 탁사정이 지체문과 의논하여 날랜 기병들을 보내서 거란병사들을 급습한 건데요. 또한 이들에게서 야율융서가 개경으로 사람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탁사정은 곧장 지체문을 출격시켜 을름군을 공격하게 합니다. 지체문의 기습을 받은 을름군은 순식간에 패배하고 을름은 다시 거란 진영으로 탈환해버리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서경의 관리들은 거란에 항복하려 했으나 고려군이 한기에 을름까지 격퇴하자 이제 항전하기로 마음을 다잡습니다. 을름의 패전을 접한 야율융서는 다시 을름에게 군사를 내주어 서경성을 공격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성 밖을 순찰하던 병사들이 을름의 군대를 보고 지체문에게 달려와 적군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데요. 지체문의 보고를 받은 탁사정은 승려 법원과 더불어 병사 9천을 이끌고 을름군을 향해 출격합니다. 이들은 을름군을 공격하여 거란군 3천여 명의 머리를 베고 을름군을 패퇴시키는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법원이 전사하고 말았죠. 연이은 승리로 기세가 오른 지체문은 다음날 또다시 출병해 거란군을 격파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병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와 함성을 내뱉으며 싸움을 구경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잔뜩 기가 차오른 서경의 군사들은 앞다투어 성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패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승리에 취한 고려군은 정신없이 적군을 쫓아가는데요. 그런데 어느새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리고만 고려군. 거란은 갑자기 군을 돌리더니 본대까지 합세, 순식간에 고려군을 격파해버립니다. 그 후 거란군은 성 앞까지 진격해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는데요. 패퇴한 지체문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홀로 남은 탁사정은 성 안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탁사정은 살 길을 찾기 위해 장군 대도수를 불러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대가 동문으로 내가 서문으로 나가서 앞뒤로 적을 공격한다면 분명 적을 무찌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대도수가 군사를 이끌고 동문으로 나와 거란군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도 서문 쪽에선 병사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거란의 관심이 대도수에게 집중된 사이 탁사정은 지 한 목숨 살자고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린 건데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은 대도수는 거란의 대군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는 병사들과 함께 거란에 투항해버리고 맙니다. 핵심 장수들이 전부 사라지자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란군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중하위급 관료들이 나서서 민심을 수습합니다. 이들은 문관 칠품 관료인 조원을 임시 병마사로 추대해 그를 중심으로 군열을 재정비하는데요. 그렇게 서경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굳게 버티자 거란군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이 뚫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융서에게 급보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요. 곽주성이 달안당에 싸웁니다. 뭐라? 불가능한 작전. 서경이 거란과 공방을 주고받으며 힘겹게 성을 지키고 있는 사이 북쪽의 흥화진에서 양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양규는 흥화진을 잘 지켜내긴 했으나 거란이 물러난 게 아니라 더 깊숙이 진격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거란의 대군이 고려를 향해 칼을 들이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었거든요. 상황을 완전히 뒤집기 위해선 거란이 군을 철수시킬 만한 사건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양규는 거란에 함락된 곽주를 다시 탈환하기로 하는데요. 곽주는 거란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 중간기지 하나 없이 고려 깊숙이 진격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다행히도 곽주를 먹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간기지를 세우고 계속해서 진격을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만약 곽주를 다시 빼앗긴다면 거란이 진격을 하기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란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곽주성엔 6,000명의 병사를 남겨두고 왔기 때문인데요. 보통 성을 함락시키려면 수비군의 3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곽주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선 고려가 18,000 이상의 병력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지금 서경 지키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럴 여력이 있을 리가 없을 뿐더러 거란은 자기네가 직접 40만 대군으로 흥화진과 통주성 함락에 실패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 18,000은커녕 한 10만은 모아야 될까 말까 할 텐데 감히 고려군이 그걸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 정도 병력이 있으면 차라리 서경이나 개경 지키는 데 투입하지 곽주성을 굳이? 근데 반대로 양규는 그러니까 승산이 있을 거라고 봤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쳐들어올 리 없으니까 경계도 게을리할 거고 적의 허를 찌를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곽주성 탈환 작전은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었습니다. 흥화진에는 애초에 병사가 3,000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7일간의 전투로 꽤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 양규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700밖에 안 돼요. 700이라니 6천이 지키는 성을 고작 700으로 탈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괜히 쳐들어갔다 실패하면요. 그냥 6천이 멀리서 700명 오는 거 보고 성문 열고 뛰쳐나와서 정면으로 붙어도 거의 10대 1 싸움이에요. 그래서 고려군 전멸하면 흥화진마저도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근데 승산도 없는 싸움에 이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실행을 한다? 흥화진 내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양규는 기어코 이 작전을 실행하겠다면서 700명의 병사와 함께 성 밖으로 출진하는데요. 곽주성 탈환. 양규는 일단 통주성으로 가서 병력을 충원합니다. 통주성에서 1000명의 병사를 충원한 양규는 그대로 곽주성으로 진격하는데요.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속도였습니다. 잠시라도 주저했다가 군을 움직인 사실이 적에게 발각되면 공성은커녕 야전에서 전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규는 한시도 쉬지 않고 곧장 곽주성으로 달려갔는데요. 아쉽게도 곽주성 탈환 작전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됐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질 않습니다. 고려사 전류에 적힌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자면 양규가 흥화진에서 병사 700명을 거느리고 출전해 통주에서 병사 1000명을 충원하였다. 이들은 곽주로 쳐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거란 병사들을 전부 목 빼고 성 안에 남녀 7천여 명을 통주로 옮겼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곽주성 탈환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1700으로 6천이 지키는 성을 함락시키고 또 이 6천을 전부 죽일 수 있었던 걸까요? 아쉽게도 전해지는 기록이 없어 이 과정은 상상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양규는 해냅니다. 의문점 1. 병력. 자, 그런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여기까지가 보통 곽주성 탈환에 대해 얘기할 때 나오는 쟁점들이에요. 양규가 17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란군 6천이 지키는 곽주성을 탈환했고 그곳을 지키던 거란군도 전부 전멸시켰다. 거란은 고려가 대군을 준비할 여력이 없단 걸 알았기에 방심했다. 곽주는 거란의 중간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에 양규의 곽주성 탈환은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보급을 끊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첫째, 분명히 거란이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고 지나칠 때 흥화진을 견제하기 위해 무로대의 병력의 절반인 20만을 남겨뒀다고 했는데 대체 얘네는 뭘 했길래 흥화진에서 700이 뛰쳐나와 곽주까지 가는데 아무런 제재도 못한 걸까요? 하물며 이게 병력이 적어서 눈치를 못 챈 거라면 흥화진 병사들한테 곽주성이 탈환당했다는 소식 듣자마자 바로 흥화진이랑 통주성 쳐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병력 줄었을 테니 말이죠. 이 20만을 거란이 회수했다거나 어디로 움직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저때 그냥 남겨두고 갔다 하고 끝이에요. 뒤로 등장하질 않아요.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거란군이 40만이란 얘기인 야율융서가 처음 쳐들어올 때랑 무로대에 20만 남길 때만 나오고 그 뒤론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란의 실제 병력이 40만이 아니라 20만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냥 회수했겠지 하고 넘어가요. 거란군 40만은 전부 서경으로 갔고 무로대엔 병사가 없어서 양규가 움직일 수 있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의문점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삼수체 전투에서 고려군 30만이 투입됐는데 이 중 3만이 죽었다 했죠. 통주성 근처에 있던 병사들은 코앞에 통주성으로 들어갔을 거고 곽주 쪽으로 도망친 병사들은 곽주성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삼수체 전투에 참여한 장수 중에 서경성에 있는 장수도 있는 걸 보면 서경성으로 들어간 군사들도 있겠죠. 아님 뭐 그냥 흩어진 병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럼 어쨌든 지금 27만이 살아남은 건데 얘넨 도대체 어디로 갔길래 아직까지도 등장을 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이때 통주성으로 들어간 군사들이 통주성을 지킬 때 활약을 했고 그 뒤로도 통주성에 남아있었다면 양규한테 합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양규의 직함은 서북면 도순검사입니다. 지금 전투가 한창인 서북면에서 최고의 장수예요. 그러니 이 병사들이 통주에 있던 어디 있던 양규에겐 이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거죠. 또 만약 진짜 1700명이 맞다고 해도 6000명이랑 싸우면서 고려군도 어느 정도 피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뒤로 병사수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보통 쭉 이어지는 양규의 활약이 전부 이 1700명으로 해냈다고 하는데 중간중간 분명 병사의 손실이 있었을 텐데 이걸 정말 충원을 안 했을까 싶기도 해요. 이후로 양규의 활약을 보면 1700명으로 이 모든 걸 해냈다고 보기엔 말이 안 되는 지경으로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들을 일부 활용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근거라고 하긴 좀 뭐한데 고려사 기록을 보면 12월 16일에 큰 유성이 곽주에 떨어졌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사전료에서 정확히 같은 날인 12월 16일 기록이 위에 말씀드렸던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고려사전료 12월 19일 기록에 서경의 신사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거란의 군사와 말이 모두 넘어졌다 라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오리 바람? 근데 그것 때문에 거란 병사들이 쓰러져? 그래서 이걸 누군가 거란군을 습격해서 큰 타격을 주었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서경성은 문 꽉 걸어잠그고 지키기 바쁜 와중에 서경성의 군사들이 밖으로 나왔을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아마 삼수체 전투 때 살아남은 군사들이 밖에 있다가 지원을 온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려사에는 어떤 전투를 미스터리한 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한다면 큰 유성이 곽주에 떨어졌다도 큰 군대가 곽주로 쳐들어갔다 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는 거죠. 아니면 진짜로 곽주의 운석이 떨어져서 이 때문에 거란군이 혼란에 빠졌고 이를 기회삼아 양규가 작전을 수행한 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견으로는 성 안의 백성들이 호응을 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근데 성 안의 백성이 7,000명 정도였던 걸로 보아 이들이 호응을 해도 아무런 저항 없이 6,000명을 전부 죽일 순 없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면 거란이 원래 그냥 수성을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중국이랑 싸울 때도 중국이 두 번이나 쳐들어오는데 두 번 다 연운 16주 뺏길 뻔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거란이 수성을 잘 못해서 곽주성도 손쉽게 뚫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의문점 2. 의의. 다음으로는 곽주성 탈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하이리스크를 감수하고 곽주성을 어렵사리 탈환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곽주성에 군사를 배치하고 성을 지키려 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곽주성이 적의 중간기지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게 탈환의 목적이었다면 뺏었으면 이제 지켜야죠. 근데 양규는 곽주성을 탈환한 다음 성에 있던 백성 7천여 명을 전부 통주로 옮깁니다. 성을 그냥 비워둬요. 아니 이러면 애초에 적의 중간기지를 없앤다 라는 목적이랑 안 맞잖아요. 거란이 다시 군사 보내서 곽주성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사실 곽주보다 큰 도시인 안북대도부가 이미 거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곽주를 차지한다고 해서 적의 중간기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야율융서도 곽주성 탈환당했다니까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쭉 직진하거든요. 그럼 곽주성 탈환의 진짜 의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양규가 백성을 옮겼다는 걸 보니 백성을 구하는 게 진짜 목표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후로도 양규는 적에게 포로로 잡힌 백성을 구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곽주성 탈환도 사실 적의 중간기지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갇힌 백성을 구하기 위해 실행한 작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자면 곽주성 탈환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한 작전으로 남아있습니다. 목적도 정확히 모르겠고 과정은 더더욱 미스터리죠. 보통 해석하기로는 일단 군사 수는 양규의 1700 결사대가 맞다고 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는진 몰라도 곽주성을 탈환하고 성을 지키던 거란군 6000명을 전부 죽였고요. 곽주성 탈환의 의의는 적의 중간기지를 없앰으로써 보급에 엄청난 타격을 줬다 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이러면 의문점들이 좀 남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삼수체 전투의 패잔병들이 도움을 줬을 것이며 곽주성 탈환의 의의는 적에게 잡힌 백성을 구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란의 진격. 앞서 곽주성 탈환 편에서 여러 의문을 제기했지만 일단 제 의견은 차치하고 통설대로 갑시다. 양규는 흥화진에서 700명, 통주성에서 1000명의 군사를 동원해 총 1700명으로 거란군 6000명이 지키는 곽주성을 탈환해낸 걸로 말이죠. 얼마 안 있어 야율융서도 곽주가 탈환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이 소식은 거란군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지금 서경까지 진격한 상황에서 곽주성은 거란의 중요한 중간기지였는데 여길 빼앗겼으니 거란은 보급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데요. 애초에 거란은 너무 많은 대군을 동원했기에 처음부터 보급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 시절 보급량까진 정확히 몰라서 한번 대충 계산해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는 가정에 공깃밥만 200g씩 600g을 먹잖아요. 이걸 곱하기 40만을 하면 24만 키로가 돼요. 근데 거란군이 기마군 중심이라 말도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말은 보통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2% 정도를 먹는다 해요. 옛날엔 말이 작았다고 하니까 진짜 작게 잡아서 말 한 마리가 한 300kg라 했을 때 하루에 6kg를 먹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주력이 기병이었잖아요. 많을 땐 말을 무려 100만 마리나 키웠대요. 그럼 적게 잡아서 말을 한 10만 마리 동원했다고 치면 하루에 얘네가 먹는 양만 60만 키로입니다. 앞에서 사람이 24만 키로 먹는다 했으니 반찬까지 하면 대충 40만 키로라 칠까요? 그럼 사람이랑 말이 하루에 먹는 양만 무려 100만 키로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럼 말 한 마리가 한 100키로씩 나른다 했을 때 하루에 식량 나르는 말만 1만 마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 만에 왕복할 수 있나요? 한 열흘 단위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10만 마리죠? 어? 10만 마리 추가됐네요. 그럼 60만 키로 더 날라야 하잖아요. 그니까 이게 보급이 진짜 말도 안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 애초에 거란은 이 전쟁을 길게 끌 수가 없었어요. 길어야 1월 안에는 승부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공격하다 안 되면 그냥 지나치고 또 며칠 공격하다 안 되면 그냥 지나치고 이러면서 서경까지 온 건데 아니 지금 아직 서경도 못 뚫었는데 그나마 갖고 있던 곽주마저 빼앗겼다니 거란에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 이제 야율융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대로 후퇴를 할지 아님 서경을 끝까지 공격할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율융서는 또 한 번 비장의 카드를 발동합니다. 거란의 필살기 그냥 지나치기 작전. 아니 지금 곽주까지 빼앗긴 마당에 서경마저 그냥 지나친다? 이건 만약에 실패하면 지금 고려 함락이고 뭐고 거란이 떼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거란군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했으리라 추측되는데요. 근데 또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에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친정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인데 송나라도 아니고 고려도 못 이기고 퇴각한다. 결국 야율융서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1010년 12월 16일 이날에 거란의 군주가 서경을 공격하였다가 함락시키지 못하자 포위를 풀고 동진하였다. 현종의 몽진. 한편 북쪽에선 사활을 건 전투가 계속되고 거란은 거침없이 진격해오고 있는 이때
고려 조정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고려 조정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앞서 거란이 서경에 당도했을 때 이미 친조하겠다는 표문을 올렸으니 아마 그때부터 항복 얘기가 나왔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료들 사이에서 항복의 물결은 점점 거세지고 심지어 조정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까지 생겨나는데요. 그러던 중 12월 27일 지체문이 개경에 당도합니다. 지체문은 서경성에서 거란군을 여러 번 물리치며 활약했으나 도주하던 적을 너무 깊숙이 쫓아가는 바람에 역공을 맞아 패퇴하고 말았는데요. 이때 거란군이 곧장 서경성을 포위해버렸기 때문에 지체문은 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져서 말을 돌려 개경으로 향했던 거죠. 1010년 12월 28일 지체문은 자신의 패전과 서경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제 조정의 의견은 완전히 항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미 서경의 주력군이 패배한 상황에 서경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서경 다음은 바로 개경입니다. 야율융서가 서경을 포기하고 다시 진격을 시작한 게 12월 16일이었는데 28일이면 벌써 12일이나 지났으니 이미 개경에는 야율융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을 겁니다. 그럼 조정에서는 서경이 이미 함락당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관료들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발해가 멸망했듯 거란의 말발굽에 온 강토가 짓밟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바엔 차라리 굴욕적일지라도 항복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는 게 누가 봐도 합당해 보였죠. 복수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란군이 개경에 당도한 뒤엔 너무 늦습니다. 그땐 더 굴욕적이고 더 비참한 항복을 해야만 하겠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한다며 온 조정이 현종을 압박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관료가 소리칩니다. 지금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온 이유는 역신 강조를 처단하기 위함이니 항복은 우리가 고려할 사안이 아니옵니다. 다만 적의 수가 너무 많기에 적은 병력으로 이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당장은 적의 칼날을 피하였다가 다시 반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당장은 피한다니 어찌 말이오. 남쪽으로 몽진하시옵소서. 바로 강감찬이었는데요. 강감찬은 성종 2년에 장원급제를 한 뒤로 단 한 번도 고려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 62세에 이르러 이때 갑자기 역사의 중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강감찬의 관직은 정사품 예부실랑이었습니다. 예부란 교육과 외교를 담당한 부서로 예부실랑은 이 예부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어요. 앞서 양규에 대해 알아볼 때 양규도 이전에 기록이 없는데 갑자기 서북면 도승검사로 임명됐다고 했잖아요. 거란의 침공이 임박한 시점에서 최전방인 서북면을 책임지는 도승검사에 임명됐다는 건 단지 기록이 안 됐을 뿐 분명 그전에 이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일 거라 했죠. 강감찬도 똑같다 봅니다. 온 조정이 항복을 주장하는데 강감찬 홀로 항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현종은 여기서 강감찬의 손을 들어줘요. 아마 이전에 강감찬이 이미 능력을 보여줬으며 현종도 그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뒤이어 지체문도 강감찬의 의견을 지지하며 말하는데요. 신이 비록 미련하고 나약하지만 죽을 힘을 다하여 전하의 곁을 지키겠사옵니다. 그날 밤 현종은 서둘러 개경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나 이때 현종을 따라간 신하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 호위무사도 고작 50명밖에 못 데리고 갑니다. 항복을 입에 올리던 자들은 이미 조정을 버리고 도망쳐버렸고 왕의 행렬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현종과 선조. 우리 역사에 외적의 침입을 피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한 사례가 유명한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임진왜란 때 선조 말이에요. 아니 근데 선조는 최악의 임금이네 뭐네 하며 욕을 한 바가지로 하면서
어째서 현종은 고려의 세종이라고까지 치켜세우는 걸까요? 둘 다 수도를 버리고 피난했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니까 돌아왔어요. 둘 다 재침을 겪었는데 이땐 둘 다 도망치지 않았죠. 둘의 공통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선조가 욕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전쟁 때 무관들이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는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무관 대우를 개차반으로 했거든요. 신기한 점은 고려 현종도 비슷한 일화가 있단 거예요.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끝난 뒤 전쟁으로 인해 고려의 재정이 파탄나버리는 바람에 관료들에게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근데 이때 현종은 무관들의 급료를 빼앗아서 전부 문관들 급여로 지급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운 무관들이 빡쳐서 반란을 일으켜버리거든요. 뭔가 선조가 무관 홀대한 거랑 비슷하죠? 아니 근데 그럼 도대체 이 둘의 차이점이 뭐길래 선조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고려 현종은 감싸주는 걸까요? 먼저 아셔야 될 게 선조의 피난은 누가 봐도 합당한 선택이었단 겁니다. 지금 2차 고려 거란 전쟁에서 거란은 침공 40일이 지나도록 곽주랑 안북 대도우부 정도 말곤 성을 하나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심지어 곽주는 다시 탈환당했죠. 근데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쳐들어가는 성마다 죄다 함락시키고 신립의 정예군도 격파했으며 고작 20일 만에 수도 한양에 당도합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현종의 상황보다 임진왜란 때 선조의 상황이 훨씬 심각했단 거예요. 그러니 항복할 게 아니라면 선조는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단지 피난을 간 것만으로 선조를 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 뒤의 행동입니다. 현종이 피난을 선택한 이유는 후위를 기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상황이 위급하니까 피난을 가되 시간을 벌고 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모색해보려 했죠. 하지만 선조는 달랐습니다. 선조는 피난을 가면서 세자 광해에게 왕위를 넘겨버릴라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예 명나라로 넘어가 버리겠다고 합니다. 명나라로 넘어가서 요동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가 되려 했어요. 관료들이 뜯어 말려도 기어코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결국 명나라에서 거절합니다. 근데 마침 이 타이밍에 한산대첩의 승전보가 올라옵니다. 게다가 일본이 한양에 도착해서는 이상하게 시간을 끌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조선군도 재정비를 하고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오고 의병도 일어나고 이순신이 바다 쓸고 다니고 하니까 어? 이거 안 가도 되겠는데? 해서 선조는 조선 땅에 남기로 합니다. 그러니 욕을 먹어도 싼 거고 고려 현종은 얘기가 달라요. 다음 화에 보시겠지만 현종의 피난길은 그야말로 고생 고생 개고생이었습니다. 근데도 현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작 19살짜리 왕이 지금껏 승려로 있다가 갑자기 왕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나라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그는 진짜 왕다운 왕으로 성장하는데요. 전쟁 이후의 모습도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선조가 전후 복구 사업은 꽤 잘합니다. 근데 원래 하던 습관 못 버려서 또 갈라치기하고 광해군 시기 질투하고 무관 홀대하고 전쟁 땐 도망쳤으면서 이제 와서 자기 왕권 다시 세우려고 별짓 다 하는 게 이런 게 영 성군다운 모습이 아니라서 선조는 욕을 먹습니다. 근데 고려 현종은 달랐어요. 현종은 고려의 약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생에 걸쳐 이것들을 개선해 나갑니다. 또 무관홀대한 것도 사실 이 시절엔 군부의 고위직을 전부 문관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양규도, 강감찬도, 강조도 전부 문관이었죠. 그래서 공을 세운 문관들한텐 잘해줍니다. 무관은 애초에 고위직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무관 녹봉 빼앗아서 문관들한테 몰아줬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이거 고칩니다. 이렇게 현종은 개선을 해요. 누구와 달리 말이죠. 그래서 고려가 건국된 뒤로 최대의 국난을 맞은 이 시기에
고려는 최고의 발전을 이룩하게 됩니다. 누구 덕분에요? 현종 덕분에요. 그래서 현종을 선군이라 하고 선조를 안군이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현종이 피난을 결정하고 소수의 수행원들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고려군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저놈이 왕이다! 당장 저놈을 쳐 죽여라! 고려의 왕권. 1010년 12월 28일 고려의 왕 현종은 강감찬의 의견을 받아들여 남쪽으로 몽진을 시작합니다. 항복을 부르짖던 신하들은 이미 도망가 버렸고 현종 곁엔 두 왕후와 소수의 신하들 그리고 50명 남짓의 호위병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왕의 피난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죠. 참고로 이 뒤로 강감찬이 현종 옆에서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 강감찬은 아마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고려는 조선과 상당히 다른 나라였단 겁니다. 우리가 조선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고려를 볼 때도 조선과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두 나라는 꽤 많이 달랐어요. 특히 고려 초기엔 더욱 그랬는데요. 두 나라의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왕의 권한이었습니다. 조선은 이미 건국될 때부터 고려 때 다져놓은 왕권을 그대로 계승한 데다가 태종이 강력한 왕권 강화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만듦으로써 나라의 힘이 왕한테 쏠리게 돼요. 그리고 현명한 신하들이 왕이 딴 길로 세지 않게 보좌하는 형태로 국가가 운영됐는데요. 근데 고려는 왕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고려 태조 왕건하면 유명한 일화 중 하나가 왕비를 29명이나 뒀단 거잖아요. 고려가 건국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는 고려, 신라, 후백제 이렇게 세 나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세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거예요. 지금 같은 한민족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입니다. 게다가 통일전쟁하면서 서로 죽어라 싸웠죠. 막 쟤네가 우리 아빠 죽이고 내 아들 죽이고 우리 집 재산 약탈하고 그랬는데 고려가 통일을 했다 한들 그때부터 바로 딱 오케이 이제부터 우리 한 팀이다 그래 앞으로는 싸우지 말자 이랬을 리가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각 지방 호족들이 과장 좀 보태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처럼 군림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 막 고려에 붙었다 후백제에 붙었다 하면서 누구랑 손잡을지를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왕건이 통일한 다음에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해요? 각 지역의 유력 호족 딸들을 전부 아내로 들입니다. 이때 그나마 가장 강력한 동맹이 혼인동맹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부 혼인으로 엮어서 동맹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니까 고려의 국가체제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왕이 각 지방을 전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호족들이 연합국가를 형성한 다음 그 연합국가의 대표로 왕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단 겁니다. 물론 지금 현종 시기는 고려가 건국된 지 1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잖아요. 그동안 왕이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고려 성종 때 이것 좀 개선해 보려고 지방 행정제도를 개편해요. 그래서 중앙 집권력도 좀 강화하고 왕권도 좀 강화하고 했는데 그래도 아직 조선에 비해선 한참 모자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방 호족이 각기 권한이 세고 왕권이 약한 시기인데 지금 왕이 수도를 포기하고 피난을 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작 호위무사 50명 데리고 말이죠. 그러면 지방 호족들이 이걸 가만히 두겠습니까? 현종이 수도 개경을 떠나자마자 반란 세력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찌저찌 이걸 피하거든요. 근데 몇 발자국 가니까 또 반란 일어나고 또 피해서 몇 걸음 가면 또 반란 일어나고 이걸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멈출 수가 있습니까? 뒤에선 거란군이 쫓아오고 있는데요. 그니까 이 현종의 피난길은 그야말로 생사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나드는 죽음의 외줄타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종의 몽진. 피난 시작 바로 다음 날인 12월 29일, 현종은 지금의 경기도 연천 지역인 적성현 단조역이라는 곳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현종을 향해 화살을 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호위병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려가 화살을 쏘며 적들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적이 물러나자 왕의 행렬은 다시 길을 나서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가서 이들이 또다시 나타나 화살을 쏘며 공격해옵니다. 지체문도 다시 말을 타고 뛰쳐나가 다시 한번 이들을 물리치는데요. 이들이 어째서 왕을 공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유야 뭐 뻔하지 않습니까? 왕위를 빼앗거나 아니면 뭐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거란에 갖다 바치고 포상을 받거나 이 중 하나였겠죠 뭐.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현종은 그날 날이 저물어서야 겨우겨우 창화연에 도착합니다. 창화연은 지금의 경기도 양주 지역입니다. 근데 왕이 창화연에 도착하자마자 아전, 그러니까 지방의 하급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전이 현종을 찾아와 이렇게 묻습니다. 폐하께서는 저의 이름과 얼굴을 아십니까? 아니, 왕이 지방의 하급 관리까지 어떻게 합니까? 현종은 애써 못 들은 척하며 대답을 회피했는데요. 그러자 아전은 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하궁진이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자 깜짝 놀란 지체문이 되묻습니다. 하궁진이 무슨 이유로 여길 왔단 말이냐? 최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궁진. 자, 여기서 갑자기 왜 하궁진 얘기를 하냐면 하궁진과 유종은 목종 말기에 개경에서 왕을 호위하는 자리에 있던 무관들입니다. 근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군대를 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오니까 이 둘은 곧장 강조편으로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강조의 정변이 성공하고 강조가 정권을 잡자 이 둘은 동북면 쪽에 배치되는데요. 아마 거란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국경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유능한 장수들을 북쪽에 배치하면서 이들도 동북면으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하궁진이 조정의 허락도 받지 않고서 멋대로 군사를 움직여서 여진족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또 쳐들어갔으면 승리라도 하던가 오히려 패배해서 다시 도망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유종이 이때 고려에 들어와 있던 여진족 족장과 그 수행원들까지 총 95명을 전부 죽여버려요. 자, 이거 봐요. 여진족 족장도 95명이나 끌고 움직이는데 현종이 고작 호위무사 50명 데리고 피난을 갔다는 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유종이 이 여진인들을 죽이는데 문제는 이 여진족은 같은 여진족끼리도 부족마다 나눠져 있어서 누구는 고려랑 친하고 누구는 고려랑 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고려에 들어와 있던 여진인들은 고려랑 친해지려고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유종이 화풀이로 얘네를 다 죽여버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온 여진족들이 전부 고려에 적대적으로 돌아서 버립니다. 심지어 거란한테 달려가서 말을 1만 필이나 바치면서 고려를 정벌해달라고 부탁까지 해요. 이때 고려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죽인 지 얼마 안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괜히 거란이 이걸로 트집 잡을까봐 대충 그냥 왕이 교체됐다고만 말해놨는데요. 근데 여진인들이 거란한테 가서 이것도 전부 까발려버립니다. 그래서 거란이 이때다 싶어서 이걸로 트집 잡고 고려로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니까 지금 이 하궁진이란 유종이 조정의 허락도 없이 여진족 쳐들어갔다가 발려가지고 도망온 주제에 또 화풀이 한다고 여진족 죽이고 이것 때문에 고려가 숨기고 있던 비밀도 다 까발려지고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고려 조정에선 이 둘을
섬으로 유배 보내버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막상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얘네가 개경 코앞까지 왔다는데 남은 장수도 몇 없지, 또 무슨 개경의 군사들은 전부 도망을 쳤는지, 아님 싹 다 북쪽에 투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위무사도 고작 50명밖에 없지.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현종이 이 둘을 다시 부릅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이 현종이 피난가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웬 아전이 달려와서 하공진이 오고 있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공진의 등장. 근데 이상한 점은 하공진이 왜 왔냐고 물으니까 왕을 호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충순과 김응인을 잡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아마 이 둘이 하공진 유배 보낼 때 주도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응인은 바로 도망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지금 얘가 왕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니라 뭔가 공격하러 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이 되자 웬 장사들이 왕의 숙소를 급습합니다. 그러자 왕을 호종하던 신하들이 대부분 도망쳐버리는데요. 이제 진짜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지체문이 몇 없는 군사들과 함께 어떻게 열심히 막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못 버틸 것 같단 말이죠. 그렇게 날이 밝자 지체문은 일단 두 왕후부터 대피시켜서 도봉사라는 절로 가있으라 합니다. 그러곤 직접 현종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선 샛길로 빠져나와 적을 따돌린 후 이들도 도봉사로 향하는데요. 얼마 후 채충순 같은 관료들도 알아서 몸을 피해서 도봉사로 다시 모입니다. 지체문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현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지난밤의 적들은 하공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들을 쫓아가 확인하고 오겠나이다. 그러나 현종은 지금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장수는 지체문 하나뿐인데 그마저 도망쳐버리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이를 허락하지 않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은 신이 만약 폐하를 배신한다면 반드시 하늘이 저를 벌할 것이니 걱정 마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현종을 안심시킵니다. 지체문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현종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줍니다. 길을 나선 지체문은 얼마 안 가서 국근을 만납니다. 국근은 좀 전에 김응인과 함께 도망친 자로 도중에 반란군을 만나서 옷가지를 전부 빼앗긴 상태였는데요. 적들이 저의 옷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너는 신하가 되어 폐하를 배신하고 도망쳤으니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때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하공진과 유종 일행이 지체문을 만납니다. 공은 어찌하여 지난날 폐하를 습격한 것이오? 그게 무슨 말이오? 나는 지금 폐하를 호위하러 가는 중이오. 오는 길에 패전한 병사들을 발견해 그들과 함께 서둘러 폐하께 가고 있소이다. 그렇게 오해가 풀린 지체문은 하공진과 그가 거느린 군사 20명을 데리고 나아가 지난밤 적들이 훔쳐간 말 15피를 되찾아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전날 밤 소동 때문에 현종이 지금 잔뜩 겁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문은 도중에 멈춰서서는 하공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과 함께 간다면 분명 폐하께서 크게 놀라실 것입니다. 내 먼저 폐하께 가서 상황을 전달할 테니 그대들은 조금 뒤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곤 홀로 현종을 만나러 갔는데 지체문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현종은 기뻐하며 문 밖으로 뛰어나와 그를 맞이합니다. 지난밤 소동은 하공진이 벌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이 하공진을 만나 오해를 풀고 적들이 훔쳐간 말도 되찾아왔으니 폐하께서 놀라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하공진과 유종이 찾아오자 현종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강화 협상. 1010년 12월 30일 현종 일행은 양주에 도착합니다. 이때 하공진이 현종에게 말하는데요. 애초에 거란이 쳐들어온 명분은 역적 강조를 처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헌데 이미 저들이 강조를 붙잡았으니 만약 사신을 보내 강화를 청한다면 저들은 분명 군사를 돌릴 것이옵니다. 하공진은 직접 사신이 돼서 거란 진영으로 나아가 강화를 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현종은 뭔가 불안했는지 점을 한번 쳐봤는데 길조를 얻자 마침내 일을 허락하는데요. 그렇게 하공진과 고영기는 표문을 받들어 거란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앞서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고려에서 거란으로 보낸 사신들이 모두 억류당한 데다가 이미 전쟁 중인데 다짜고짜 적진을 찾아갔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공진은 일단 창화연에 도착해서는 부하들에게 먼저 적진으로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소문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부하들이 적진을 향해 출발했는데 원래 얼마 안 있어 거란의 선봉이 창화연에 도착해버리는데요. 하공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거란군은 이렇게 묻습니다. 고려의 국왕은 어디 있는가? 지금 남쪽으로 향하고 계시온데 정확히 어디에 계시는지는 모르옵니다. 어허, 감히 우릴 속이려 드느냐? 고려의 국왕은 어디 있느냐? 정말 모르옵니다. 이미 남쪽으로 수만 리는 내려가셨을 것이옵니다. 그러자 거란군은 이내 추격을 멈추고 군을 돌려 되돌아갑니다. 개경 함락. 1011년 1월 1일 거란의 군주 야율융서가 개경에 도착합니다. 사실 거란군 입장에서도 개경으로 진격하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서경마저 포기하고 후방에 적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왔는데 만약 개경에 상당수의 수비군이 버티고 있다면 거란은 이렇다 할 중간계지도 없는 상황에서 앞뒤로 쌈싸먹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고려의 왕과 신하들은 수도를 텅 비우고 전부 도망쳐버렸는데요. 개경의 군사들이 저항했다는 기록조차 없는 걸로 보아 거란군은 아마도 개경에 무혈 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개경이 비어있는 게 거란군에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개경은 고려의 수도니까 그 어느 도시보다 물자가 많지 않았을까? 그럼 거란이 보급을 좀 못하더라도 개경의 물자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테고 그동안 대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개경에 어느 정도의 물자가 남아있었는지가 기록으로 전해지질 않습니다. 근데 아마 얼마 없었던 것 같아요. 거란군이 개경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야율융서는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개경에 입성하자마자 태묘와 궁궐 그리고 민가까지 모조리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각종 기록이나 문헌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의 유물까지 전부 소실돼버리는 바람에 고려는 문화적으로 큰 타격을 입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바로 고려 초기의 역사서가 전부 사라져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려 초기의 기록이 너무 부실해요. 만약 거란군이 개경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었다면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전부 불태워버리질 않았겠죠. 따라서 이미 개경이 건들 게 하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분노한 야율융서가 그냥 전부 불살라버린 게 아닐까요? 더 큰 문제는 현종이 이미 남쪽 멀리 도망쳐버렸단 겁니다. 야율융서가 애써 개경까지 온 이유는 그래도 왕이라도 잡으면 빨리 항복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종이 이미 남쪽으로 튀어버려서 이걸 또 잡으러 가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음력으로 1월 1일이니까 양력으론 이미 2월 초거든요. 좀만 있으면 봄이 와요. 그럼 얼었던 강이 녹고 길은 진창이 됩니다. 기마군을 운용하기엔 최악의 조건이 돼버리는 건데요. 이게 싫어서 거란이 한겨울에 그 추운데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겨울엔 강이고 땅이고 다 얼어있으니까 기마군으로 쭉쭉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봄이 찾아오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래서 애초에 거란군은 전쟁을 1월 이후까지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보급도 보급인데 날씨도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현종이 튀어버렸으니 야율융서는 그 분풀이로
개경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로부터 이틀 전에 하공진이 강화협상하려고 표문 갖고 출발했잖아요. 12월 30일에 하공진이 출발하고 1월 1일에 야율융서가 개경에 입성한 다음 1월 3일에 하공진이 드디어 거란 진영에 도착합니다. 고려의 국왕께서는 진심으로 거란의 진영으로 나아와 직접 폐하를 뵙길 원하고 계시옵니다. 허나 거란의 군대가 두렵고 심지어 내란까지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일단 남쪽으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이에 신등이 보내어 먼저 표문을 전하게 하셨으니 청컨대 폐하께서는 속히 병사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고려 국왕이 직접 와서 항복할 테니까 일단 군사들부터 거둬달라는 얘기인데요. 거란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의 이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또 현종 잡으러 남쪽으로 진격해봤자 어느 세월에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현종이 직접 항복하러 온다니까 이것만 제대로 받아내면 명목상으로 전쟁은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야율융서는 일단 이걸 허락합니다. 단, 서경에서 한번 당했죠. 그때도 표문 올려놓고서 안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사신으로 온 하공진을 인질로 잡습니다. 눈물겨운 왕의 피난길. 자, 그럼 이 시각 현종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현종은 아직 거란이 철수를 할지 말지 모르니 일단 계속 남쪽으로 나아갑니다. 1월 1일 거란이 개경에 들어온 이날에 현종은 경기도 광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왕후들이랑 잠깐 떨어져서 따로 대피를 했는데 그 뒤로 왕후를 못 찾고 있어서 현종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체문한테 명하여 왕후를 찾아오라 했는데 다행히도 지체문이 금방 왕후를 찾아서 모시고 와요. 그러자 현종은 기뻐하며 3일간 휴식을 취했는데요. 1월 3일 하공진이 거란 진영에 도착해 표문을 전하고 체포당했죠. 이 소식이 현종에게 전해지자 현종과 신하들은 강화협상이 어그러져서 이제 하공진마저 잡혔고 거란이 계속 쫓아올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단 생각에 신하들은 고작 6명만 남고 나머진 전부 도망쳐버리는데요. 채충순, 유종, 김응인, 박충숙, 장현우, 주저 이렇게 딱 6명만 남아요. 김응인은 이전에 도망쳤다고 했는데 그새 다시 돌아왔네요. 아마 국근이랑 같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지체문은 호위병이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듯합니다. 어쨌든 거란이 다시 쫓아올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쉴 수가 있나요? 초라한 왕의 행렬은 다시 남쪽으로 길을 재촉하는데요. 다음날 지체문이 현종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폐하를 호종하던 자들이 전부 도망쳐버렸으니 어두운 밤을 틈타 간사한 적들이 쳐들어올까 염려됩니다. 청컨대 남아있는 신하들의 관모에 표식을 꽂아서 혹시 모를 도적대와 구분되게 하심이 어떠하옵니까? 급습을 당할 경우 당황할 수 있으니 지금 진짜 아군만 딱 표시를 해놓자는 거죠. 현종은 이를 허락합니다. 그 다음 날인 1월 5일 유종이 아뢰니다. 폐하, 신의 고향인 양성이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곳에서 잠시 쉬어 가시옵소서. 이에 현종은 양성으로 가서 하룻밤 묵는데요. 근데 그날 밤에 유종과 김응인이 멋대로 왕이 타는 말에 안장을 뜯어서 고을 사람들에게 줘버립니다. 아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일단 돈 되는 거라도 좀 줘서 진정시키려 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날이 밝자 왕을 대접해야 할 고을 아전들이 전부 도망쳐버립니다. 그러자 유종과 김응인이 현종에게 묻습니다. 상황이 위급하니 일단 두 왕후부터 각자 고향으로 피신시킨 다음 호위무사도 전부 해산시키시옵소서. 그 후 동쪽 방면으로 가서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셔야 하옵니다. 아니 상황이 위험하다면서 호위무사를 전부 해산시키라니 이게 말이 될 소린가요? 현종이 지체문에게 의견을 묻자 지체문은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이야말로 마땅히 인의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왕후를 버리고서 살기를 구하다니요. 신은 차마 그런 짓만은 할 수 없사옵니다. 그대 말이 옳다. 이후로도 지체문은 현종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활로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묘기를 보여주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유종과 김응이는 달랐습니다. 왕의 행렬이 천안부에 이르자 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폐하, 신들이 먼저 나아가 음식을 마련한 뒤 폐하를 영접하겠나이다. 그래놓고는 현종이 이를 허락하자 둘은 그 길로 도망쳐버립니다. 김은부 1월 7일 현종이 공주에 도착하자 공주 절도사 김은부가 마중 나와 예를 갖추며 일행을 맞이합니다. 아니 폐하, 이게 무슨 몰골이시옵니까? 신이 감히 성상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서리와 눈까지 맞아가며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 이르시게 되리라고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김은부는 곧장 현종이 갈아입을 옷을 진상하고 또 현종과 일행이 먹을 토산물도 올리는데요. 현종은 크게 기뻐하며 옷을 갈아입고 호종하던 신하들에게 토산물을 나눠줍니다. 그날 밤 현종은 발길을 재촉해 파산역에 다다랐는데 왕을 모셔야 할 영리들이 모두 도망가고 수락관마저도 텅텅 비어서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때 김은부가 달려오더니 또 음식을 한 보따리 싸와서 식사를 푸짐하게 대접합니다. 현종은 12월 28일에 처음 몽진을 시작해 지금 1월 7일에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가는 곳마다 홀대받고 시도 때도 없이 반란군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김은부만이 유일하게 그를 극진히 대접해줬는데요. 그니까 현종이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현종은 이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훗날 김은부에게 막대한 포상을 내립니다. 고작 16명. 어쨌든 그렇게 김은부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현종은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 일단 왕비부터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현종이 지체문에게 말합니다. 현도왕후는 지금 임신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상 함께하기엔 무리일세. 현도왕후의 본관인 선주가 여기서 멀지 않으니 그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네. 지체문은 이번에도 반대했으나 현종은 이번엔 물러서지 않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현도왕후는 임신한 아이를 위해 현종과 헤어져서 본관인 선산으로 갔으나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유산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맙니다. 현도왕후를 보낸 일행은 계속해서 길을 나아가 마침내 여양현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이쯤 되니까 여태 현종을 호위하던 병사들마저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못 참겠는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눈치챈 지체문은 조용히 현종에게 말하는데요. 과거 태조께서는 통일대업을 이루실 때 공이 있는 자에게는 비록 조금일지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폐하께서도 지금 이 험난한 고비를 넘기시려면 따르는 자들에게 상을 내리시어 그들의 마음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현종은 여태 그의 곁에 남은 16명의 병사들에게 전부 중윤이라는 관직을 내립니다. 중윤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최하위 품계예요. 아마 군졸들이 양반도 아니었던지라 최하위 품계라도 줘서 신분 상승을 시켜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현종이 처음 출발할 때 군사 50명 데리고 출발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하궁진이 20명을 충원했으니 총 병사가 70명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에 16명밖에 안 남았다니 이 몽진길이 어지간히도 힘들었나 보죠. 전주절도사 조용겸. 다음 날인 1월 8일 현종 일행은 전주 삼례역에 다다릅니다. 그러자 전주절도사 조용겸이 나와 왕을 맞이하는데요. 현종이 전주에 머무르고 갈지 아니면 그냥 지나칠지를 고민하자 옆에 있던 박섬이 말합니다. 폐하, 전주는 과거 후백제의 땅이었기에 자칫 위험할 수 있사옵니다. 청컨대 그냥 지나치시옵소서. 그래, 그게 좋겠구나. 이 박섬이 누구냐면 거란이 곽주 점령하고 안북대도읍으로 나아가니까
안북도호부사가 성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전부 도망가고 거란이 안북부 그냥 꽁으로 먹었다고요. 그때 도망친 안북도호부사가 바로 이 박섬이에요. 아마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어찌저찌 왕을 만나서 일행에 합류한 것 같은데요. 운도 좋죠. 어쨌든 그렇게 현종은 박섬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주를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는 장공역이란 곳에 다다라 거기서 밤을 보내려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웬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며 왕의 숙소로 다가옵니다. 알고 보니 전주 절도사 조용겸이 전중소감 유순건과 함께 왕을 납치하려고 사람을 모아온 건데요. 일본 지체문은 곧장 문을 잠그고 문 앞을 굳게 지킵니다. 무예가 출중하기로 유명한 지체문이 문 앞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적들도 섣불리 다가오질 못하는데요. 지체문은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거기 유승건이가 있느냐 없느냐? 유승건이도 함께 왔다. 너는 누구냐? 그러는 너는 누구길래 그리 길을 막는 것이냐? 묻는 말에 대답치 못하겠느냐? 지체문 장군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듣자 하니 내 놈은 친종 마한조르구나. 폐하께서 유승건을 부르시니 냉큼 미리 오지 못할까? 그러자 유승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리 길을 막고 있는데 제가 어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체문은 직접 문 밖으로 나가 유승건을 데리고 현종에게로 가는데요. 이게 무슨 짓인가? 폐하, 이 일은 전부 조용겸이 꾸민 일이옵니다. 신은 단지 조용겸이 따라오라길래 따라만 왔을 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사옵니다. 청컨대 조용겸을 불러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그럼 내 직접 조용겸에게 묻겠다. 너는 나가서 조용겸을 불러오거라. 그런데 문을 나선 유승건은 그 길로 냅다 도망쳐버립니다. 현종이 다시 사람을 보내서 조용겸을 불러오자 순순히 따라 들어오는 조용겸. 그런데 조용겸이 들어오자 현종을 호위하던 자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데요. 그러자 지체문이 이들을 말립니다. 멈추거라, 폐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군사들이 물러가고 조용겸이 들어오자 현종이 말합니다. 네, 일단 이 일은 넘어갈 테니 여기 대명왕후를 데리고 전주로 돌아가거라. 첫째 왕후인 현덕왕후는 이미 본관으로 대피시켜 놨으니 둘째 왕후인 대명왕후도 전주로 대피시키려 한 건데요. 그렇게 조용겸은 대명왕후를 데리고 전주로 돌아갑니다. 두 왕후를 피신시킨 후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가는 현종. 그런데 그때 현종에게 급보가 하나 전해져 옵니다. 폐하, 거란군이 철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철군. 1011년 1월 1일 거란군은 고려의 수도 개경에 무혈 입성합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인 1월 3일 하공진이 도착해 거란 황제 야율융서에게 표문을 올리는데요. 표문의 내용은 고려의 왕 현종이 직접 거란 진영으로 나아와 친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다시 말해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하공진은 그 전에 먼저 거란의 군대부터 물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첫 번째 친정인데 완벽한 승리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승리로 괜찮을까? 하고 말이죠. 내부에서도 계속 쫓아가서 왕을 잡아야 되네, 아니네, 이제 그만 철수해야 되네, 말이 많았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근데 일단 고려의 왕한테서 직접 친주하러 오겠다는 표문을 받아냈으니 완전히 체면을 구긴 건 또 아닙니다. 이것도 못 받았으면 진짜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일단 고려가 숙이고 들어왔으니 야율융서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됐다. 봐라, 고려 국왕이 항복하지 않았느냐.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쯤 하고 물러나자. 라고 말할 명분이 생겼습니다. 지금 시간을 끌어봤자 더 큰 이득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왕을 무조건 잡을 수 있다는 보장이라도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이득은 고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커져만 갑니다.
일단 보급도 문제인데 가장 큰 리스크는 북쪽에 고려군을 남겨놓고 왔다는 거죠. 거란이 삼수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곤 하지만 고려군 30만 중에 3만 죽였어요. 나머지 27만은 어딘가 살아있겠죠. 게다가 거란군 6천이 지키던 곽주성을 탈환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야 이게 양규가 1700명으로 해냈단 걸 알지만 당시 거란군 입장에서는 대체 북쪽에 고려군이 얼마나 많이 남았길래 이걸 다시 빼앗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거란이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북쪽에서 고려군이 군대를 규합해 개경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란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자, 결론은 뻔해요. 이득은 고정인데 손실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막대한 리스크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절해야죠. 그래서 1011년 1월 11일 개경에 입성한 지 고작 10일 만에 야율융선은 철군을 시작합니다. 다시 개경으로. 거란은 철군을 시작했지만 현종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따라서 현종 일행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나아갔는데요. 1월 13일 현종은 나주에 도착합니다. 나주는 당시 고려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대도시였어요. 훗날 전라도라는 이름을 지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 두 개가 전주랑 나주라 이 두 도시의 앞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짓거든요. 그러니 그만큼 큰 도시인데다 국토의 최남단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나주는 현종의 외가 쪽 연고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종은 나주까지 도착해서야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작 3일 후인 1월 16일 척후병이 현종에게 달려와 급보를 전합니다. 폐하! 거란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사옵니다. 깜짝 놀란 현종은 바로 문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지체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폐하, 한밤중에 갑자기 어가가 행차하면 백성들이 크게 놀라 동요할 것입니다. 일단 처소로 돌아가셔서 잠시 기다려주시옵소서. 신이 직접 나아가 정탐하고 오겠사오니 거란군이 정말 당도했다면 그 후에 움직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종은 다시 처소로 돌아가고 지체문은 정탐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통사사 송균원과 별장 정열이 거란군 총대장 소배합의 서신과 거란의 포로로 잡힌 하공진의 장계를 갖고 나주로 찾아옵니다. 지체문이 이들을 데리고 현종한테 가서 장계를 전하자 현종은 기뻐하며 말하는데요. 거란군이 철수했다는구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온 송균원을 도병마 녹사로 삼고 정열을 친종 낭장으로 임명하노라. 이때 현종 일행에 거란의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소배합의 서신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공진의 서신을 통해 일행은 거란군이 철수했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다. 드디어 한숨 돌린 현종은 나주에서 좀 쉬다가 1월 21일에 이르러 개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현종이 피난을 갈 땐 거란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거의 쉬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게다가 반란군의 위협에도 시달렸기 때문에 웬만해선 대도시도 피해가려 했는데요. 하지만 돌아갈 땐 달랐습니다. 거란군이 되돌아갔으니 이제 현종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를 구한 영웅이 되어 위풍당당하게 길을 나아갔는데요. 더 이상 쫓아오는 자도 없으니 무리해서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왕권이 회복됐으니 반란군의 위협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현종은 대도시를 차례로 들리며 도시마다 며칠씩 쉬어갔는데요. 그동안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죠. 막아서는 고려. 거란은 철군을 시작했고 현종도 개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으니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요. 서북면의 장수들 중엔 이렇게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주별장 김숙흥이 그랬는데요. 드라마에선 김숙흥이 이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막 곽주성 탈환할 때 성 안에서 문 열어주고 그러는데
그건 드라마의 상상력이고요. 실제 기록상에서 김숙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전엔 아예 기록이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딱 등장해요. 거랑군은 처음 고려를 쳐들어올 땐 흥화진 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흥화진에서 아주 쓴맛을 봤죠. 그래서 돌아갈 땐 이쪽으로 돌아가길 꺼려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 고려의 성을 지나쳐 가기엔 너무 불안했을 겁니다. 지금 한겨울 내내 행군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데다가 눈 녹기 전에 돌아가기에도 바빠 죽겠는데 고려군이 성문 열고 뛰쳐나오면 얘네 상대할 힘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랑군은 최대한 고려군과 마주치지 않고 돌아가려 했는데요. 거랑군 20만은 퇴각을 하면서 다같이 한 번에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일단 정찰병부터 보내고 또 부대를 나눠서 선봉대도 여러 군데로 보내보고 그렇게 길을 다 마련한 후에야 마지막으로 야율용사가 이끄는 본대가 제일 안전한 길로 퇴각을 했죠. 이들 중 한 부대가 택한 길은 구주 옆에 산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길엔 깊게 파인 골짜기가 있어서 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하기 위해선 거랑군이 일렬로 길게 늘어져서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1월 17일 거랑군이 골짜기로 들어서자 구주별장 김숙흥과 중랑장 보량이 이끄는 부대가 출동해 이들을 기습합니다. 김숙흥은 미리 구주의 병사들과 함께 골짜기 위쪽에 매복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랑군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오자 골짜기 위에서 화살을 쏘고 돌을 굴려서 거랑군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데요. 좁은 골짜기에 갇힌 거랑군은 오도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어나갑니다. 이날 김숙흥은 무려 1만의 거랑군을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김숙흥의 병사가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 탈환전. 자, 근데 거란군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란은 지금 고려로 쳐들어온 지 두 달이 넘도록 개고생을 했는데 현종의 항복문서 하나 빼고는 이렇다 할 수학이 없는 상황이에요. 야율용서도 고생한 병사들에게 포상을 내려야 하는데 뭐 땅을 빼앗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얻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병사들에게 줄 게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거란 병사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포상은 바로 약탈입니다. 아마 돌아가면서도 수없이 고려 백성을 약탈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절에 약탈품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이죠. 거란은 수많은 고려인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바로 야율용사가 병사들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포로로 잡힌 고려인들은 거란으로 끌려가서 평생토록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이들의 자식들도 대대손손 노예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하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인데요. 양규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포로로 잡힌 고려 백성을 구하는 것. 양규는 병사들을 이끌고 무로대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무로대에 있는 거랑군이 어떤 부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추론은 두 가지인데 먼저 앞서 거란이 흥화진 함락을 포기하면서 20만은 흥화진을 견제하기 위해 무로대에 남겨놓고 나머지 20만만 이끌고 곽주로 진격했다 했잖아요. 이 20만이 그대로 무로대에 남아있었고 이들은 보급부대라 전투력이 약해서 양규가 이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다 라는 추론이 있고요. 다른 추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이 20만이 진짜였는지도 모르겠고 진짜라 쳐도 이때까지 여기 남아있었을지 아님 본대에 합류했을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가 그냥 보급부대고 여태 여기에 남아있었다 해도 그래도 20만이나 되는 대군이잖아요. 양규가 고작 1-2천 끌고 쳐들어가기엔 너무 수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엔 거랑군이 퇴각할 때 부대를 나눠서 퇴각했다 했잖아요.
이 중 일부가 무로대 쪽으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 이후로도 양규가 여기저기 거란 부대를 습격해서 거란군 죽이고 고려 백성을 구하는데 숫자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은 양규가 습격한 거란 부대들이 다 비슷한 규모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둘째, 양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거란군이 지칠 대로 지쳐서 퇴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무로대의 20만 대군이 진짜라면 아무리 보급부대라도 이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을 거고 또 심지어 얘네는 전투에 참여도 안 해서 쌩쌩할 텐데 이 쌩쌩한 20만을 공격할 바엔 수천씩 나눠서 퇴각하는 지친 거란군 공격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무로대의 거란군도 거란의 선봉대 중 일부일 거라 추측합니다. 어쨌든 김숙흥의 구주전투가 있고 바로 다음 날인 1월 18일 양규는 무로대의 거란군을 공격해 거란병사 2천여 명을 죽이고 고려백성 3천여 명을 구출합니다. 뒤이어 양규는 곧장 이수로 달려가 여기서도 거란과 전투를 벌인 다음 이 전투가 끝나자마자 또 성령으로 달려가 거란군 2,500여 명을 죽이고 고려백성 1,000여 명을 구출해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양규는 3일 정도 재정비를 한 듯합니다. 기록상에는 김숙흥이 언제부터 양규에게 합류했는지가 안 적혀 있는데 저는 이때 합류를 했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이 다음 전투가 대박이거든요. 1월 22일 양규는 여리참에서 거란군을 격파하여 거란군 천여 명의 머리를 베고 고려 백성 천여 명을 구출해냅니다. 이날 양규는 세 번의 전투를 벌여 세 번 다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제 양규의 결사대는 그야말로 복수의 화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월 28일 양규는 한 번 더 거란의 선봉대를 기습해 거란군 천여 명의 머리를 뱁니다. 그런데 그때 야율융서가 이끄는 거란군 본대가 양규를 잡으러 돌격해오는데요.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2차 고려 거란 전쟁을 통틀어 거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장수는 누가 뭐래도 양규였습니다. 게다가 돌아가는 길에도 이렇게 쉬지 않고 공격해대니 야율융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양규를 잡고 싶었겠지요. 어쩌면 앞서 양규에게 당한 선봉대는 야율융서가 보낸 미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규의 전공으로 보아 본대 정도는 동원해야 잡을 수 있을 테니 본대가 도착할 때까지 양규를 잡아두기 위해서 말이죠. 거란 본대의 공격을 받은 양규는 김숙훈과 더불어 단 한 명의 거란군이라도 더 죽이기 위해 필사의 항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엔 양규를 지켜줄 성벽도 없었으며 거란의 본대를 상대하기엔 결사대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양규의 결사대는 이날 하루 종일 죽어라 싸웠지만 결국 화살도 다 떨어지고 결사대는 전멸당하고 맙니다. 양규는 거란군이 퇴각하는 이 한 달 사이에 총 7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거란 병사를 죽였으며 고려인 포로를 3만 명이나 구출해내었죠. 뿐만 아니라 노획한 낙타, 말, 병장기 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근데 앞서 고려인 포로 탈환한 거 세어보면 5,00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곽주성 탈환 때 구출한 거 포함해도 12,000명이에요. 18,000명이나 비죠.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양규가 마지막에 거란군 본대랑 싸울 때 여기 군사만 3만인데다가 야율융서가 직접 이끌었잖아요. 그러니 포로도 가장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규가 이때 도망치지 않고 전멸을 당할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 이유가 여기 잡혀있는 수많은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신 양규. 거란군은 마침내 압록강에 다다릅니다. 처음 고려를 쳐들어올 땐 한겨울이라 강이 얼어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강이 녹아있었습니다.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거란 땅인데요. 그렇게 거란군이 도하를 시작하고 절반쯤 강을 건넜는데 그때 흥화진사 정성이 추격대를 이끌고 거란군을 기습합니다. 거란의 병사들은 고려군의 공격을 피해 서둘러 강을 건넜으나
이 와중에 또 수많은 거란군이 익사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거란군은 퇴각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려군의 공격으로 죽은 병사만 해도 엄청난데 한겨울에 계속 행군하느라 얼어 죽은 병사도 수없이 많았겠죠. 게다가 거란이 자랑하는 수많은 군마들도 극한의 추위에 수없이 죽어나갔을 거라 추측됩니다. 이 때문인지 송나라 역사서인 속자치통감 장편에는 이 전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놨는데요. 거란이 대군으로 고려를 정벌했으나 왕순이 여진의 병사를 합쳐서 거란군을 대패시켰다. 귀족과 병사, 수레 중에 돌아온 것은 거의 없었으며 관리들도 태반이 전사했다. 여기서 여진과 병사를 합쳤다고 한 부분은 아마 이때 송나라에선 전투가 벌어진 강동 육주 지역을 여진 땅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여진과 병사를 합친 걸로 착각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제3자인 송나라가 보기에 이 전쟁은 거란이 대패하고 고려가 승리한 걸로 보였단 겁니다. 이 정도로 거란에 큰 피해를 준 데에는 분명 양규의 활약이 독보적이었습니다. 양규가 흥화진을 지키지 못했다면 전세가 순식간에 거란 쪽으로 기울었을 것이며 양규가 곽주성을 탈환하지 못했다면 거란이 퇴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양규가 퇴각하는 거란군을 계속해서 요격하지 않았다면 무려 3만에 달하는 고려 백성이 노예가 되어 거란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그렇기에 양규는 거란의 2차 침공으로부터 고려를 구한 1등 공신이며 서희와 강감찬에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로 위대한 장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쯤 되면 양규에게 무신이란 칭호를 붙이기에 손색없지 않나요? 왕의 귀환. 1011년 1월 11일 거란은 개경에서 군대를 물려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일에 압록강을 건넘으로써 완전히 거란 땅으로 돌아가는데요. 거란이 철수를 시작한 지 5일 후인 1월 16일 현종도 거란의 철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드디어 맘 편히 쉴 수 있게 된 현종은 나주에서 4일 정도 휴식을 취한 뒤 1월 21일에 환도를 시작했죠. 현종이 피난을 갈 때는 뒤에 거란군이 얼마나 쫓아왔는지도 모르고 또 가는 곳마다 홀대받고 반란군의 습격까지 끊이지 않았기에 얼마 쉬지도 않고 바삐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각 지방마다 며칠씩 쉬어가며 전쟁으로 지친 백성을 위로했는데요. 1월 26일 전주에 도착한 현종은 이곳에서 7일간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2월 3일 전주에서 출발해 공주에 도착하는데요. 공주 절도사 김은부 기억나시나요? 왜 현종이 피난 갈 때 유일하게 왕다운 대우해줬다고 했잖아요. 현종은 돌아오는 길에도 공주를 방문했는데 김은부는 이번에도 극진히 왕을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장녀로 하여금 현종에게 옷을 지어 바치게 했는데요. 그런데 김은부의 딸을 보자 그녀에게 흠뻑 빠져버린 현종. 현종은 곧장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니 그녀가 바로 현종의 제3비 원성왕후입니다. 그리고 훗날 현종과 원성왕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그가 바로 현종을 뒤이어 왕위에 오르는 고려 제9대왕 덕종인데요. 김은부는 대접 한번 잘 해줬다가 왕을 사위로 맞은 데 이어 훗날 자기 손자를 왕으로 만들기까지 한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덕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현종과 원성왕후의 둘째 아들이 뒤이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려 제10대왕 정종인데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현종은 김은부에게 받은 은혜가 어지간히 고마웠던지 그의 세 딸을 전부 왕비로 드립니다. 그녀들이 바로 현종의 제4비 원예왕후와 제7비 원평왕후인데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고려 제10대왕 정종도 형 덕종처럼 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자가 바로 현종과 김은부의 둘째 딸 원예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고려 제11대왕 문종인데요.
그러니까 김은부는 현종이 피난 갈 때 옷 한 벌 지어주고 식사 두 끼 챙겨준 대가로 세 딸을 전부 왕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손자 세 명을 왕위에 올리게 된 겁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2월 13일 현종은 청주에 도착해 휴식을 취합니다. 그리고 2월 16일 청주에서 출발해 마침내 개경에 도착하는데요. 1010년 12월 28일에 몽진을 시작해 한 달 반 만에 겨우 수도로 돌아온 현종. 하지만 현종의 눈앞에 펼쳐진 개경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거란의 약탈과 방화로 개경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궁인 만월대도 완전히 전소돼버렸고 궁궐이 있던 곳은 거의 폐허나 다름없었는데요. 다행히도 별궁 중 하나인 수창궁이 건재했기에 현종은 한동안 수창궁에서 머물기로 합니다. 하공진의 최후. 자, 근데 이쯤에서 하공진 기억나시나요? 왜 야율융서가 개경에 있을 때 야율융서한테 가서 현종이 친조하겠다는 표문 전달하고 그 대신 먼저 거란의 군대부터 물려달라고 요청했던 장수 말이에요. 이 하공진이 그때 포로로 잡혔던 거 기억나시죠? 야율융서가 거란으로 철수하면서 이 하공진을 포로로 데려가 버려요. 근데 하공진은 고려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야율융서의 마음에 들기 위해 겉으로는 거란에 충성하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야율융서가 이 하공진을 꽤나 총애했다고 해요. 마음에 들었나 보죠. 그래서 하공진은 이쯤이면 됐다 싶었는지 야율융서를 찾아가 말합니다. 저의 본국인 고려가 이미 망하였으니 신이 병사를 데리고 가서 잠시 점검한 뒤에 다시 돌아오겠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폐하, 저는 거란에 충성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원래 모시던 고려가 폐하의 위대한 권세 앞에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정도 있고 하니까 좀 가서 상황 좀 살피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율융서도 흔쾌히 허락해줘요. 근데 현종이 개경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거란에 전해져 옵니다. 야율융서 입장에선 빡칠만 하죠. 아니, 지금 친조하러 오겠다길래 군대 물려줬더만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를 낚아? 그래서 빡쳐가지고 하공진을 다시 억류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어디 묶어둔 건 아니고요. 집도 마련해주고 또 귀한 집 딸과 결혼도 주선해주고 해요. 그니까 야율융서가 하공진을 어지간히 마음에 들어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려로 돌려보내줬다간 얘가 혹시나 다시 안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집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하면서 더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하공진은 달랐어요. 얘는 지금 거짓 충성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대로 있다간 진짜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대로 있을 순 없다. 몰래 도망칠 계획을 짭니다. 하공진은 일단 좋은 말을 여러 마리 산 다음 고려로 돌아가는 길에 길목마다 배치해둬요. 말도 오래 달리면 지치지 않습니까? 그니까 말을 바꿔가면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한 번에 고려까지 가버리려고 했던 건데요. 근데 문제는 누가 꼰지르는 바람에 이게 발각돼버립니다. 그러자 분노에 차서는 하공진을 잡아다 국문을 하는 야율융서. 내 놈이 정말 도망을 치려 했단 말이냐? 내 너에게 그리 잘해줬건만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공진은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어차피 고려로 못 돌아간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예, 맞습니다. 폐하께서 아무리 잘해주신다 할지라도 신은 고려의 신하로서 감히 두 황제를 섬길 순 없나이다. 신의 죄는 천번 만번 죽어도 마땅하옵나이다. 허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거란을 섬기지는 않겠나이다. 야율융서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하공진을 설득하려 했지만 하공진이 끝까지 거절했기에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를 처형하고 맙니다. 공로자에겐 포상을. 전쟁이 끝나자 현종은 공을 세운 자들에겐 포상을 내리고
죄를 지은 자들에겐 처벌을 내립니다. 먼저 상부터 살펴보자면 거란의 2차 침공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낸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양규였죠. 양규는 장수로서 지략이 출중하고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자였다. 허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하며 절개를 지켰으니 그의 충정은 감히 비할 데가 없느니라. 양규 덕분에 고려는 거란의 침공으로부터 여러 성과 진을 지킬 수 있었다. 또 양규는 거란을 습격할 때마다 매번 승리를 거두었으나 결국 마지막 싸움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양규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를 공부상서로 추증하고 그의 처에게 해마다 국식 백섬을 하사토록 하라. 또한 양규의 아들 양대춘을 교서랑에 임명토록 하라. 양대춘은 아버지를 닮아서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훗날 좌보갸 최충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양대춘은 지략이 뛰어나서 군사를 다루는 데 능통합니다. 만약 국경에 변란이 생긴다면 양대춘이 아니고서는 쓸만한 자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숙흥입니다. 김숙흥은 변경의 성을 지키며 용맹하게 적과 맞서 싸워서 파죽지세로 적을 격파해 나갔다. 허나 양규와 함께 끝내 적의 활시위에 쓰러지고 말았으니 김숙흥의 공을 기리기 위해 그를 장군으로 추중토록 하라. 또한 그의 모친에게 해마다 곡식 50석을 지급하도록 하라. 훗날 양규와 김숙흥은 현종으로부터 공신노권을 하사받고 사만후 벽상공신이라는 공신호까지 받습니다. 게다가 먼 훗날 둘의 초상이 공신각에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100년이 지나서도 양규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상을 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였죠. 다음으로는 몽진길 내내 현종을 호위한 지체문입니다. 짐이 피난을 갈 때, 도적대의 습격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호종하던 신하들이 전부 도망가 흩어지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지체문만이 내 곁에 남아 말고삐를 잡고서 눈보라를 뚫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끝까지 소나무와 같은 절개를 지켰느니라. 지체문의 공이 이리도 큰데 내 어찌 한낱 은전을 아끼겠는가. 지체문에게 토지 30결을 하사토록 하라. 토지 한 결은 약 1000평 정도의 땅으로 축구장 절반보다 조금 작은 크기입니다. 따라서 토지 30결을 주었단 건 축구장 15개만큼의 땅을 내린 거겠죠. 뿐만 아니라 훗날 지체문은 정이품 좌보갸까지 승진하게 됩니다. 조선으로 치면 좌의정, 국무 최고의 실권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외에도 현종은 서경성 전투 때 죽은 법원이라는 승려를 수자로 추중했습니다. 그리고 최충순이랑 최사위처럼 끝까지 자신을 호종한 대신들에게도 관직을 제수했는데요. 이때 박섬도 승진을 하는데 이 박섬이 이전에 안북부 버리고 도망쳤다가 피난길에 현종을 만나 함께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박섬은 현종을 따라 나주까지 같이 갔는데 혹시 거란군이 쫓아올까봐 또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다 거란군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제서야 다시 돌아와서 현종 옆을 지켰는데요. 이 때문에 여론은 그를 비난했으나 현종은 끝내 그를 승진시키고 맙니다. 이외에 현종은 전사한 장수들의 집에 쌀과 배를 차등있게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와 각 지방에 명하여 전사자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요. 또한 전쟁으로 인해 불우한 백성들이 많이 생겨나자 현종은 그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하사했습니다. 죄인에겐 처벌을. 현종은 이처럼 공로자에겐 아낌없이 상을 퍼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려를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에게는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는데요. 먼저 형부에서 현종에게 거란에 항복한 유원경이란 자의 처자식을 유배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원경은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헌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배은망덕하게도 나라를 배반하여 앞장서서 적에게 항복하였으니 청컨대 유원경의 처자식을 유배토록 하시옵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다음으론 현종이 피난길에 전주를 지날 때 그를 납치하려 했던 전주절도사 조용겸과 유승건입니다. 조용겸과 유승건은 폐하께서 남쪽으로 피난하실 때
악한 마음을 품고 폐하께 해를 가하려 했사옵니다. 청컨대 이들을 유배토록 하시옵소서. 그리하도록 하라. 이외에도 거란에 항복하거나 배반한 자들에게는 유배형이나 경질이 내려집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당장 삼족을 멸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현종은 단 한 명도 죽이질 않습니다. 현종은 단지 이들을 전부 죽이는 것만이 능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국난의 시기에 능력 있는 자라면 모두 힘을 합쳐서 국난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했죠. 따라서 신하들이 겁먹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자하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능력이 있는 자라면 다시 등용해 죄를 만회할 기회를 줬죠. 대표적으로 위에 나왔던 인물들 중에서 유승건이 훗날 다시 등용되는데요. 한편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서경에서 대도수를 미끼로 던지고 제 한 목숨 살겠다고 도망친 탁사정을 우의관 대부로 임명하는 현종.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탁사정과 더불어 최창, 위종정 등은 강조의 잔당이라는 이유로 다같이 유배 보내지고 맙니다. 얘네만 전쟁 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단지 강조의 잔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을 받아요. 강조의 그림자를 전부 없애버리겠다는 의지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전쟁이 끝난 뒤 포상과 처벌까지 다 내린 현종. 근데 과연 이 2차 고려거란 전쟁은 고려와 거란 중 누가 이긴 전쟁일까요? 단순히 거란이 물러갔으니 고려가 이긴 걸까요? 다음 시간엔 고려와 거란 양측의 이득과 손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거란의 손익. 자, 그럼 이 2차 고려거란 전쟁의 결과는 누가 이겼고 누가 진 걸로 봐야 할까요? 원래 전쟁 끝나면 이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니까 재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한번 양측의 손익을 분석해 볼까요? 먼저 거란 측의 이득부터 알아봅시다. 첫째, 거란은 고려 국왕으로부터 명목상으로라도 친조를 약속받았습니다. 결국 안 가서 다시 전쟁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땐 간다고 했으니 거란 입장에선 이득으로 봐야겠죠. 둘째, 거란은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연합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애초에 거란이 고려를 쳐들어간 목적은 송나라 칠 때 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사실 전쟁 전에도 송나라는 고려를 도와주길 꺼려했거든요. 막 고려가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답장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앞서 살펴봤듯 송나라는 이 전쟁의 결과로 거란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기록했댔죠. 그래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오히려 고려를 더 우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렇다고 또 고려가 같이 거란 쳐들어가자고 하니까 그건 좀 하면서 거절하거든요. 그니까 고려 너네가 잘 싸웠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무슨 거란을 쳐들어가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 거란 입장에서는 결국 애초에 목표했던 대로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동맹을 막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셋째, 거란은 이 전쟁에서 수많은 고려인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양규가 3만이나 구해낸 것도 대단하지만 이 말은 거란이 잡은 포로가 3만을 훌쩍 뛰어넘었다는 얘기도 되죠. 뿐만 아니라 약탈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 포로와 약탈품은 거란 측 이득으로 봐야겠죠. 넷째, 전쟁이 터지기 전에 소태우가 죽었잖아요. 이때 얄율융서가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일각에서는 반역이 일어날 것 같은 낌새가 보였다 해요. 근데 전쟁이 터지니까 여기에 신경 쓰느라 얘네가 반역을 안 일으킵니다. 야율융서 입장에선 어쨌든 반란이 저지됐으니 이득을 본 거라고 봐야겠죠. 다섯째, 이번 실패를 통해 훗날 고려를 침공할 때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압록강이 엄청 큰 장애물이란 걸 깨달았는데요. 강이 녹으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는 걸 깨달은 거란은 아예 압록강에 다리를 지어버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란은 명목상 고려를 굴복시키긴 했고 원래 목표했던 대로
고려와 송나라의 군사동맹을 저지했으며 약탈과 포로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거란 측 손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첫째, 송나라 사서에 적혀있듯 거란은 이 전쟁으로 수많은 군인과 장수를 잃었고 돌아온 말과 수레도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거란의 전력에 꽤 큰 손실을 입었단 거죠. 둘째, 관료도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때 거란에선 글만 읽을 줄 알면 관리로 등용해 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관료가 부족했으면 이 지경이 됐을까요? 셋째, 현종은 끝까지 친조를 거부하고 오히려 다음 공격을 대비해서 서북면에 더 강한 방어책을 마련합니다. 결국 친조는 그냥 시간을 끌기 위한 명분이었던 거니 야율융서 입장에서는 제대로 농락을 당했다 봐야겠죠. 아마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거란은 인적 물적 손실이 막대했으며 야율융서는 체면을 엄청 구기고 맙니다. 고려의 손익. 그럼 이번엔 고려 측 이득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일단 고려는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어쨌든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켜냈으니까요. 둘째, 거란의 대군을 막아냈으니 나라의 위상이 살아납니다. 특히 송나라의 평가가 달라졌죠. 송나라는 2차 전쟁 전까지만 해도 거란 눈치 보느라 아예 고려에서 보낸 사신을 안 만나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2차 전쟁이 딱 끝나고 보니까 자기네 역사서에는 사실상 거란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기록하질 않나 고려의 사신도 아주 환영을 하며 맞아줍니다. 셋째, 고려는 거란의 또 다른 침략을 막기 위해 방어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기간을 활용해 고려는 서북면에 성을 쌓고 개경의 성벽을 보완하는 등 여러 방비책을 강구해냅니다. 넷째, 강조 일파를 제거했습니다. 강조가 살아있었으면 현종은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강조가 죽음으로써 강조 일당을 전부 제거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종은 드디어 왕다운 왕이 될 수 있었는데요. 다섯째, 현종은 거란의 대군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위대한 군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현종이 성군으로 불리는 이유는 업적도 업적이지만 사실상 이 엄청난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게 제일 컸어요. 이렇게 강조를 제거하고 왕의 위상까지 올라갔으니 결과적으로 현종은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쥘 수 있게 됐으며 이 힘을 기반으로 자기 생각대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충신과 역신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역신은 내쳤고 채충순, 지체문, 김은부, 강감찬 등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죠. 일곱째, 현종 스스로 몽진 때 수모를 겪은 덕에 고려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해냅니다. 바로 호족의 힘이 너무 세고 중앙 집권력이 약하단 거였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종은 오도 양계를 도입해 중앙 집권력을 강화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고려는 이 전쟁으로 국가의 위상이 살아났으며 왕권이 강화되었고 중앙 집권력 또한 강화됐으며 유능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고려 측에선 손실도 어마어마했어요. 일단 첫째, 수도 개경과 서북면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됐죠. 복구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둘째, 수많은 유물과 사초를 분실하고 맙니다. 심지어 이건 복구도 못하죠. 셋째, 약탈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거란은 원래 약탈의 민족이었으니 진짜 박박 긁어갔겠죠. 넷째, 위 세 가지로 인해 고려의 국가 재정이 완전히 파탄나 버립니다.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만큼 나라가 아예 거지가 돼버려요. 다섯째, 수많은 고려군과 장수가 사망합니다. 군사도 어마어마하게 죽었을 테지만 진짜 아까운 건 양규와 김숙흥 그리고 하공진 같은 명장들이 전사한 건데요. 이로 인한 인적 손실도 꽤나 컸으리라 봅니다. 여섯째, 수많은 고려 백성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란 측에겐 이득이었으니 반대로 고려 측에겐 엄청난 손실이었겠죠. 정리를 하자면 고려는 이 전쟁으로 인해 인적, 재적,
문화적 피해가 막대했습니다.